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관하고 있는 파일 중에서 가족 구성원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작품 세 편을 묶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화는 혈연을 감고도는 씁쓸한 인식이 작품 전체에 흐르면서 과연 혈연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이혜경 작가의 비아간. 제2화는 전신마비로 3년째 방에 누워 지내는 남편에게 헌신하지만 그것이 과연 남편을 위한 사랑이었을까를 반문하게 하는 김인숙 작가의 모텔 알프스. 그리고 제3화는 서로 다른 연인을 만나면서도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두 부부의 모습을 담은 정경린 작가의 부인 내실의 철학. 이렇게 세 작품을 통하여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과 사랑의 장으로서 가정의 모습은 이제 가족 구성원보다 개인의 사유를 더 우선시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피아간 지연이 이혜경. 그래도 오래 고생하시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야지. 고속도로에 접어들어 차가 속력을 높이자 남편이 침묵을 깬다.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 뿐이니 가족을 부르라 했다는 의사의 말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다. 요즘엔 경은 또한 더 고생하는 것보다는 가시는 게 그나마 한 목숨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며칠 동안 내린 비에 씻겨 화창하지는 않으면서도 극명하게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풍경을 보며 어머니의 상여 뒤를 따라가던 10여 년 전의 그 맑디 맑은 날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미 속으로는 아버지를 내려놓았다는 게 정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고드름처럼 경은의 마음에 꽂힌다. 한치 건너 두치라 하더니 당신 아버지였대도 그런 말이 나오겠어? 뾰족하게 튀어나오려는 말을 경은은 혀끝을 동그랗게 말아 가두어 버린다. 왜 이렇게 마음에 날이 선 것일까? 팔순을 넘긴 아버지가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지석 달째였다. 지난주 두문불출해야 하는 경험과 달리 차로 2시간 반 거리인 고향의 병원에 자주 들러든 큰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경은은 기저귀를 개고 있었다. 삶아말린 빨래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갇힌 공기 속에 번졌다. 텔레비전 기상캐스터는 태풍이 남쪽 지방을 지나는 중이고 곧 장마가 시작되리라 예보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고 호흡 이상도 오기 시작했대. 앞으로 한두 주 남았다는데 경애랑 나는 그동안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보려고. 이따 다시 통화해 봐야겠지만 내일쯤 내려갈까 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나도 갈래. 갈수 있겠니? 힘들어도 그래도 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뵙는 게 낫긴 한데. 그럼 같이 갈래? 큰언니가 반기자 경은은 얼른 뒤로 뺐다. 아니, 난 형편 봐서. 그리고 지금은 기차로 가는 게더 편할 거야. 부풀 대로 부푼 배,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도 철도 승강장의 계단을 내려가기는 힘들었대. 열차 안에서는 배를 독서대 삼아 육아책을 읽었대. 세상엔 완전한 부모는 없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늘이 나에게 준 은혜요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육아책 서문의 문구는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아이 엄마가 되는 경은에게는 보석을 지닌 것과 같은 위안을 주었다. 어쩌면 아버지도 당신의 불완전함을 한평생 남몰래 견뎠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스물거려 경은은 책상을 덮었다. 집을 났을 땐 자박자박 땅을 적시던 빗줄기가 어느새 제법 굵어졌다. 차창에 부딪힌 빗방울은 가는 물방울의 꼬리를 만들며 발발 긴다. 꼬리를 달고 기어가는 생물체 같은 물방울. 30년 전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교합했다. 그날 아버지가 쏟아낸 무수한 정자들 가운데 하나가 난자에다 수정한 생명, 그게 경은이었다. 그처럼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사람이고 간발의 차이로 엇갈릴 수도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다. 다른 정자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경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경은은 발발거리며 이합집산하는 물방울들처럼 갈피 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간추린다. 이 나이면 남편을 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을 앞세울 수도 있는 나이야. 그러니 부모를 여의는 건 그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지나지 않아. 팔순을 넘긴 아버지가 당신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뿐이야. 그러자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경은의 묵묵부답을 초조함으로 해석했는지 남편이 속력을 높인다. 100을 조금 넘었던 속도계의 바늘이 110을 거치더니 어느새 120을 훌쩍 넘었을 때 경은은 여행 가방을 꾸리다 받은 시어머니 전화를 떠올린다. 얘기 들었다. 너도 가야지. 가는 게 사람 도리이긴 한데 그래도 내 마음 같아서는 기왕 참은 거 더 참았으면 좋겠구나. 경은이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조심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예사롭게 넘길 수도 있는 그 말이 마음의 나를 세운 것일까. 내 마음이 알지만 그럴 것까지 있겠니? 다른 식구들도 많은데. 소도시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좁고 길쭉하다. 침상 7개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하다. 침상과 침상 사이의 공간은 바다서 소보이자 하나를 펼쳐놓으면 딱 맞다.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당연한 우려인데도 경은은 그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몇 달 전을 떠올린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수박이 그렇게 당겼다는 태아의 눈처럼 까만 씨앗이 박힌 수박 속살을 떠올리면 목구멍에서 손이 뻗쳐나올 것 같았는데 제철이 아니라 비싸서 먹을 수 없었다는 큰언니가 어느 날 경은의 집에 왔다. 농수산물 시장에 갔는데 수박이 좋은 게 나왔더라고 조심하라는 의사의 당부를 환기하며 도통 얼굴을 안 비치는 경은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제법 배가 불려 인부티가 나는 경은이 수박을 받으려 하자 큰언니는 손사래를 치고 다용도실로 수박을 가져다 놓았다. 어이구, 얼마나 잘난 아기가 나오려고 이렇게 엄마를 꼼짝도 못하게 고생시키냐? 어디 이모한테 인사 좀 해보아라. 큰언니가 손을 뻗쳤을 때 경은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허공에 뜬 손이 무색해 보였다. 미안해 언니, 내가 좀 과민하긴 한가 보아. 경은은 사과했지만 뒤로 젖힌 몸을 움직여 손을 배 위에 얹어보게 해주지는 않았다. 하긴 얘가 원가가 좀 비싼 애니?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시댁에서 어지간히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하면서 큰언니는 손을 거두어 들였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가 바로 병원인데 이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소? 염려 말고 언니나 가서 쉬어. 우리 그이 눈좀 붙이라고 하고 복도에 놓인 의자나 병원 측이 중환자실 보호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온돌방에서 토막잠을 자던 보호자들이 간간이 들여다볼 뿐 소도시 외곽의 수폐지원 병원은 밤이 깊을수록 적막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밤이면 더 위태로워지는 환자들은 저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겉보기로는 그저 빗돌처럼 고요하다. 아버지, 그만 가세요. 한평생 가슴에 맺힌 거다 풀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훌훌 떠나세요. 경은은 환자복 앞섭으로 손을 넣어 아버지의 가슴을 쓸며 중얼거린다. 지난주에 왔을 때만 해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눈을 떴는데 이젠 빗장을 지른 듯하다. 다른 환자보다 뽀얘서 말끔하던 얼굴은 부풀 대로 부풀어 물주머니처럼 볼이 처졌다. 목에는 가래 제거를 위해 구멍을 뚫었고 몸에는 오줌을 뽑는 호수며 심전도계 부속품들을 주렁주렁 매달았다. 손등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엉치 등뼈 부위엔 리본 모양의 욕창이 생겼다. 설사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남은 나날은 치욕일 것이다. 경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회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편안한 임종, 평온한 종말이다. 이태선 경은은 지금처럼 병상을 지키며 아버지의 소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방바닥에 앉으려다 다리가 풀려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아버지가 경은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도시로 와서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수술은 깨끗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폐 기능에 이상이 생겨 사선을 넘나들었다. 마침 남편은 4박 5일 출장 중이었다. 밤 비행기로 떠나는 남편을 보내고 병원에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소주 냄새가 떠돌았다. 밤 당번이라는 큰 오빠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다른 오빠들은 조금 전 돌아갔다고 했다. 밤새려면 술기운이라도 있어야지. 경은에게 변명처럼 말한 그는 보조 침대에 누워 드렁드렁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지는 코고는 소리에 놀라 아버지는 깜짝깜짝 깨어났다. 잠든 큰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어찌나 슬프고 그 안에 서린 허망이 어찌나 깊던지 경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생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다 내려놓은 이의 눈빛이었다. 잠든 사이에 사신이 나타나면 그냥 따라놨을 것처럼 무력해 보이는 아버지 때문에 경은은 사흘 밤낮을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고 침대 머리맡을 지켰다.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의 눈빛은 체념이 가시고 다시 또랑또랑해졌다. 그러나 이제 경은은 회생을 바라지 않는다. 고관절 수술을 견뎌내고 팔순 생일상을 받은 아버지가 몇술 뜨고 일어나 방을 향하자. 그저 사람은 70살까지만 살고 죽는 게 적당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큰아들. 교대로 병상을 지키며 수발을 들긴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장래에 대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들. 출가 전부터 집안 대소사에 발언권이 아예 없어 방관자가 되어버린 딸들. 그 모두에게 아버지의 희생은 예의상 중간에 일어설 수 없어서 몸을 비틀며 본 연극이 막을 내린 뒤 뻑뻑한 뼈마디를 놀리며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는 관객들에게 그 극이 단막이 아닌 이막극이고 곧 이막이 시작되니 자리에 앉아 계시라 하는 안내 방송처럼 느껴질 것이었다. 그때 관객들의 반응이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경은은 두려웠다. 할아버지 또 이랬어?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간호사가 일어나 아버지 바로 옆 침상으로 다가가며 꾸짖는다. 살을 다 발라낸 것처럼 하악골의 윤곽이 훤히 드러난 노인의 코와 입을 덮고 있던 산소 흡입 마스크가 귀전에서 덜렁거린다. 그것을 올려놓은 간호사는 그 옆 침상, 누가 보아도 간이 상한 걸 알 수 있게 온몸이 초콜릿빛이 된 사내가 차낸 시트를 덮어준다. 아랫도리를 다 벗겨놓아서 사내가 시트를 걷어낼 때마다 축 늘어진 성기가 드러난다. 한때 욕망으로 차올랐을 정낭도 아버지 다 잊고 다 털어버리고 가세요. 이번 생에는 고단하셨으니 다음엔 편한 집에서 편한 신세로 태어나 편하게 사세요. 가르칠 만큼 가르쳐서 결혼시킨 칠남매, 먹고 살 만큼 일군 재산, 점잖은 집안이라는 세간의 평가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다. 어쩌다 친정에 들른 경은에게 아버지가 당신이 일군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식들에 대한 분념을 서리서리 풀어놓으면 경은은 그것을 받아 돌돌돌 감았다. 아버지, 아버지 욕심이 지나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처럼 순탄한 집이 어딨어요? 일곱 남매 낳아서 일곱 명 키우는 거 쉽지 않은 복이고요. 제가 아이가 없달 뿐이지 다들 결혼해서 자식들 두었잖아요. 아버지 손주들만 해도 그래요. 요즘같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아이들 많을 때 막말로 몸이나 정신 성치 못한 손주 하나 없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게다가 그 흔하디흔한 이혼한 자식이 있어요? 교도소 구경한 자식 하나 없고 게다가 다들 그런 대로 먹고 살잖아요? 이건 조상이 돌보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더 바라시면 너무하신 거지요. 이혼이 세상에 다시 없는 폐륜인 양,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올바른 인성의 보증수표인 양, 장애를 갖지 않았다는 게 더 없는 자랑인 양, 자기도 믿지 않는 말들을 엎드릴 때 경은은 어릿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우울한 제왕을 달래는 어릿 광대. 뉘시더라. 목숨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답지 않게 맑고 안정된 눈으로 노인이 묻는다. 오후에 잠깐 얼굴을 비쳤을 뿐 보호자가 내내 나타나지 않는 옆자리 환자가 산소 흡입 마스크를 전해자 경은은 직접 마스크를 올려놓아준다. 밤 근무에 지친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눈을 향해 뜻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경은은 문득 찔끔한다. 제 몸도 시원찮으면서 제 아버지나 돌보면 되었지. 생면부지인 사람한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신칙이 들려 나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굳게 닫혀있다. 스스로 제가 왜 찔끔했는지를 깨달은 그 순간, 아, 아버지의 고단한 생애가 먼지 냄새를 풍기며 훅 끼쳐와 경은은 그만 힘없이 의자에 앉는다. 벽면은 작은 스테인리스 문들로 채워져 있다. 그 가운데 조화로 만든 작은 화환이 걸린 것은 딱 하나다. 경은은 거기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가 이루려 했던 것, 지니려 했던 것과 동떨어져 온전히 차가운 몸 하나로 거기 있는 유독 핏줄에 집착했던 아버지가 이루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채 가시지 않은 도끼 때문에 경은은 속이 쓰리다. 발단은 10만 원이었다. 사망하셨습니다.
7월 7일 오후 2시 25분 의사가 선고하자 가족들은 공연이 끝나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관객들 마법에서 풀려난 성안의 사람들처럼 분주해졌다. 장례식장을 특실로 잡아야 할까 일반실로 잡아야 할까 논란이 일고 접대 음식은 얼마짜리를 해야 돈을 덜 쓰면서도 격이 떨어지지 않을지 숙고가 오갔다. 조화를 떠맨 인부들은 어디에 놓을까 묻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참모와 함께 육개장 냄새가 떠돌고 가까운 데 사는 친지들이 하나둘 얼굴을 보였다. 소라는 그 와중에서 일어났다. 장례를 도우러 온 남자 형제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큰언니에게 부탁했다. 누님, 애들 고스톱 치는데 잔돈이 모자랐어요. 1,000원짜리로 10만원만 만들어 주실래요? 어렸을 적부터 집안을 드나들며 낯이 익은 그의 부탁을 큰언니는 상조이자 호상을 맡은 큰오빠에게 전했다. 밤새 많은 사람들이 화투로 칠 잔돈을 상가 쪽에서 준비했다 빌려주는 것은 이 지역 초상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리고 있다 쳐도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을 줄 알고 빌려준다니? 석 달 동안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아버지의 얇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걸 아는 큰언니는 그 어이없는 반응에 말이 순하게 나오지 않았다. 아니, 단돈 10만 원도 준비하지 않고 장례 치르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큰오빠가 받았다. 내가 뭔데 났으냐? 주거니를 떠나보내는데 1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집안도 있기는 있을 터였다. 시신 찾아갈 돈을 마련하지 못해 해부용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바에야. 그러나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맏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큰오빠가 장례식장 한층을 다 차지한 특실로 잡은 상가의 상주로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판에 할 소리는 아니었다. 여느 때라면 남편에게 돈을 받고 오게 해 조용히 수습했을 텐데 경은도 그를 마음이 없었다. 돈이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죠 하는 대꾸에 그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난 돈 만드는 재주 없다. 그 순간 경은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멀어지는 등판을 향해 내뱉었다. 저게 사람이야? 경은의 말에서 번지는 도끼는 담소보다도 쓰고 위산보다도 강했다. 경은이 뱉은 도끼가 공기 중에 번지더니 경은 자신의 살갗을 쓰리게 했다. 보세요, 아버지. 저게 당신 큰아들이랍니다. 그러나 경은은 그게 망자가 된 아버지를 욕한 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아들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세상에 있게 한 아버지는 뭐가 되겠는가. 그 외침은 실상 큰오빠 자신을 겨눈 것만은 아니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분담하던 여동생들에게 내가 뭔데 났으냐란 말을 그토록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그 무엇에 대한 절망이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욕하게 됐네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순한 딸 못 되는 거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막내가 왔으니 이거 녹음하는 거 물어봐야겠네.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며 문갑 위의 카세트를 내리는 새어머니 서령댁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이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아버지와 서령댁이 사는 집으로 안부 전화를 건 경은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런 거 없으니까 어서 몸 건강해서 아기 가질 생각이나 해 하던 서령댁이 어느 날 전화로 부탁했다. 이 다음에 내려올 때 테이프 녹음하는 것 좀 사다 줄 테요? 녹음 테이프 말이었다.
노인네 둘이 적적하니 노래라도 녹음하려는 줄 알았다. 경아는 빈 테이프를 테크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아, 녹음이 되나 보려고요. 마이크 시험 중이에요. 되감기를 해서 돌렸을 때 녹음기는 아, 녹음이 까지 재생되더니 갑자기 테이프가 걸렸다. 테이프를 꺼내 감은 다음 다시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는 녹음기는 방치된 시간에 보복하듯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나중에 고치든가 해야겠어요. 아이, 그럼 어떡해? 막내 왔을 때 녹음하렸더니 그것도 틀렸네? 서령댁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짜증과 울먹임이 실려 경언은 속으로 눈을 크게 떴다. 경언이 막내라선지 아니면 무릎이 불편한 서령댁이 집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다달이 우체국에서 붙이는 용돈 때문인지 서령댁은 경언에게 각별한 편이었다. 원래도 순한 사람이었다. 무엇을 녹음하실 거였는데요? 경언이 물었다. 아, 아버지가 이 집 명의 변경해준다는 말만 하고 안 해줬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난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막내 왔을 때 그걸 녹음하려고 했는데. 서령댁의 사수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쑥 가시는 듯 했다. 서령댁은 그러니까 경은 앞에서 아버지에게 유언을 작성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뭐 그럴 것까지 있겠어요? 자식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천연한 척 말했지만 경은의 목소리에도 힘이 바뀌었다. 그래도 큰아들은 와도 내게 인사도 안 하거든.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헛거지. 서령댁이 삐죽거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수발 들러온 서령댁이었다. 경언은 대접을 하느라 어머니라고 불렸지만 아들, 딸이 있는 다른 형제들은 그냥 할머니라고 했고 직접 불러야 할 땐 용케 호칭을 피했다. 서령댁의 장성한 소생들이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해서 부추겼을 거라고 경언은 짐작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대.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저희는 공연이 여기저기서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못 움직여서 애들 보고 인감 가지다가 명의 변경하라 시켰는데 애들이 안 하는 걸. 고관절 수술 뒤 방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저 한교장례를 보아도 그렇고. 아이고 아버지, 경은은 속으로 혀를 찼다. 시내 중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한 교장이 집 명의를 후치 앞으로 해주었는데 여자가 그것을 팔아먹고 혼자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서령댁 앞에서 내놓고 할 소리는 아니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과 이제껏 활약하던 일가족은 간데없고 각자의 입장이 송곳니처럼 사납게 드러났다. 딸 앞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려는 서령댁, 그 앞에서 의심을 태연히 드러내는 아버지, 서령댁의 불안과 아버지의 불안 사이에 낑긴 채 머릿속 분주한 딸, 경은은 느닷없는 분노로 아버지의 역정과 서령댁의 서름을 한꺼번에 베어물었다. 아버진 지금이라도 명의 바꿔드리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다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경언은 묵살했다. 아버지의 끼니를 10년 넘게 챙겨준 이도 노년의 적막함에 말벗이 되어주고 힘 빠진 다리를 주물러준 이도 서령댁이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들에게 나누어준 재산에 비하면 그깟 아파트로는 오히려 대접이 소홀하다는 게 경은의 생각이었다. 서약서라고 쓴 다음 경은은 아버지와 서령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문안을 써 내려갔다.
위 사람은 본인 소유인 서경시 서경동 103번지 강남 아파트 5동 102호를 본인 사망 시에 아무개에게로 양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쓸 때도 용지를 서너 장 버려야 할 만큼 서류 작성에 서툰 경험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연습이라도 해놓은 듯 문구가 술술 나왔다. 아버지의 인감에 작성자인 제 손도장까지 꾹꾹 눌러 두 장을 만들었다. 한 통을 서령댁에게 주고 한 통은 경은이 챙겼다. 난막처럼 감싸 지상의 소란으로부터 지하를 보호하던 정적이 갑자기 찢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커다란 곡성이 흐른다. 경은의 배가 단단하게 굳는다. 상복은 얼마짜리로 할 것인가? 상복을 입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오래전에 짜둔 오동나무관이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런저런 말로 분주하다 문상객의 기척이 보이면 얼른 모여서서 어이어이. 앓는 소리처럼 내는 형식적인 곡성과 다른 내장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곡성이다. 아이고 아이고 애끓는 곡성은 안치실로 다가든다. 운반용 침대 위 하얀 시트로 덮인 시신에 엎어지다시피 한 중년 여인의 통곡이다. 아이고 영서가 내 아들아 내 몸속에 잉태해서 키워내보낸 목숨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자식을 앞세운 여인의 비통함에 감염되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경은은 웅얼거린다. 아버지 이제 좀 덜 무서우실 거예요.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깨닫는 순간 경은은 머릿속이 휑하니 비는 것 같다. 애가 토막토막 끊어졌을 것만 같은 애통한 죽음 앞에 기껏 아버지가 덜 외로우리라는 것으로 안도하다니. 서약서를 작성하려 펜을 집어들었을 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가뭄에 콩나듯 떨러 속 끓는 소리나 하고 가는 아들보다 10년 넘게 온갖 수발 다 들어준 서령댁을 더 남이라 여기는 데 대한. 그러나 문안을 만들어가며 경은은 서령댁의 뜻을 세우려 시작한 일이 실상은 아버지를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욕망을 일단 발설했으니 그게 충족되지 않는 한은 서령댁이 전처럼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하리라 기대할 순 없었다. 인감이 찍혔다고는 하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종이 한 장에도 표정이 밝아서 감때사나운 마음을 드러낸 걸 미안해할 만큼 순진한 서령댁에 비해 아버지는 한결 노회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경은이 전에 없이 아버지에게 무도하게 구는 것도 기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짚고 있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걸 보면 혹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는 이 집을 서령댁이 지닐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이든 할 거라는 확신도 그때의 경은에겐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일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경은은 갑작스런 깨달음에 놀란다. 마음의 시커먼 동굴 속에 숨죽이고 웅크렸던 박쥐들이 일제히 날개짓을 하며 소란스럽게 날아오른다. 거꾸로 매달린 채 제 몸을 깔끔히 닦고 난 박쥐가 몸을 비릅는다. 박쥐의 몸 한 군데가 클로즈업 된다. 몸의 일부가 힘겹게 벌어지며 젖어서 미끈덩거리는 무언가가 그 사이로 밀려나온다. 새끼 박쥐의 머리다. 경은은 공연히 아랫배가 뻐근해지는 듯해 힘을 주었다. 상고를 온전히 제 것으로 치를 때
어미 박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이 답답해진 경은은 무심코 옆에 놓인 스낵을 집어들다가 아토피를 떠올리며 손을 거두었다. 화면에 눈을 쓴 채 뒷걸음질로 냉장고에 가서 귤을 몇 개 꺼내왔다. 껍질을 까서 입에 넣으면서도 눈은 화면을 떠나지 못했다. 새끼를 낳은 박쥐는 사냥을 한다. 해지고 30분쯤 지날 때까지는 다들 나가서 밤새워 사냥을 하고 해 뜨기 전에 돌아온다. 동굴에 총총 매달려 어미 없는 밤을 보낸 새끼들은 분주히 어미의 젖을 빤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공동생활을 하는 박쥐가 제 새끼를 찾아내 먹이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육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안주래기 박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어미 박쥐는 뒤섞인 새끼 박쥐들 틈에서 제가 낳은 새끼를 아주 쉽게 찾아냈다. 다른 새끼가 접근하면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구나. 하물며 동물조차 그러는 거였구나. 내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분하는, 내 핏줄과 남의 핏줄을 구분하는 것, 그게 목숨이구나. 그러나 정녕 그것밖에 안 되는 걸까? 경은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며 웅얼거렸다. 의사가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안성하라네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리며 경은은 덧붙였다. 결혼한 지 7년 만이었다. 결혼 2주년이 지날 즈음부터 주위에서 받아온 은근하고 노골적인 압력을 모은다면 작은 기관차쯤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설날이면 시아버지는 세뱃돈이 든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다. 너희도 건강하고 올해는 꼭 손주보게 해다오. 명절날이면 올해 방영되는 가족 소재의 드라마를 보다가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물었다. 너희 동기간이 며칠했지? 결혼 전.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해서 너희 집 형제 많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 했던 시어머니였다. 경은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어른들을 속이고 피임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도 날아들었다. 마침내 경은은 한의원을 찾았고 불임 클리닉을 드나들게 되었다. 오늘 오후 4시쯤 날마다 초음파로 난자의 크기를 확인한 의사가 선포하면 그 시간에 섹스를 하기 위해 남편을 호출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하고 의사가 정해준 시각에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또렷이 자각하며 섹스를 하노라면 제 몸이 아기를 만들고 낳기 위한 기계처럼 느껴졌다. 불임 클리닉에서 자주 얼굴을 익힌 인공수정을 거쳐 시험과 나기까지 시도해보았다는 여자는 경은을 위로하느라 말했다. 그동안 내가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을 모으면 웬만한 병원 하나 지을 수 있을걸요? 병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은도 병실 몇 개쯤 지을 만한 돈을 들였다. 임신을 알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경은은 집안 대소사에 참가하는 것도 면제받았다. 시어머니는 당신 생일 일주일 전에 미리 다짐을 주었다. 공연이 시엠이 생일이라고 집 났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우린 온천이나 갔다 올란다. 언니들은 전화로 물어왔다. 입덧은? 태동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남편은 진지의 방문을 막았다. 이 사람이 워낙 예민해져 있었어요. 하는 일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 텔레비전은 구원이었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채널을 돌려가며 보았다. 사랑과 이기심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다. 갈릴레아 호수는 요르단강 상류에서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받아 그 물을 다시 요르단강 하류에 내놓는데 이 호수 덕분에
많은 물고기와 싱싱한 야채가 자랄 수 있다. 한편 사해는 요르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데로 흘려가지 못해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라는 해설을 들으며 지명들을 외우려 애쓰기도 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런 이야기에 빗대어 교훈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집안에 갇혀 지내자 심해에 갇힌 듯 했다. 숨은 안가슴에 걸릴 뿐 그 이상 깊이 들이쉬어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리면 화들짝 놀랐다. 심해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 생기는 잠수병을 두려워하듯 외출을 삼가했다. 먼 별에서 자기에게 오는 한 목숨을 떠올려도 그 아이의 고물거리는 몸짓과 잠결에 배시 씌우는 미소를 떠올려도 마음속 스멀거리는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양막 속에 든 아이의 씨앗 같은 눈과 낙태 반대 운동의 상징이었던 태아의 앙증맞은 발이 떠오를 때면 까닭 없이 눈물이 났다. 가벼운 우울증 같았다. 이봐요, 김 여사, 염염아. 당신이 좋은 마누라인지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것만은 자신 있게 보증할 수 있어. 남편은 그깟 두려움은 별거 아니라는 듯 호기롭게 말했다. 그의 장담이 결혼 전 어느 주말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경은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경은은 그를 데리고 근교로 갔다. 경은이 두 주일에 한 번씩 들르던 장애아보 시설이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세탁기로 빨아 볕에 말려놓은 기저귀를 개고 경은과 다른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단순했다. 욕심 사나운 지혜가 경은을 독점하려 들었다. 낯선 사람인 남편의 무릎에 찰싹 올라앉아 남편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토닥이는 애도 있었다. 장애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은 낯가리기엔 정에 너무 주려 있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 어지렁거리며 걷는 아이들 틈에서 그는 어쩔 바를 몰라 했지만 그래도 안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순하지만 고집스러운 재민이는 경은의 등에 살며시 몸을 기댔고 대개 뒷전으로 서지던 대리사는 경은의 무릎에 앉은 지혜의 눈을 피해 다른 쪽을 보는 척 하면서 살그머니 제 발을 뻗쳐 경은의 허벅지 바깥쪽에 발바닥을 댔다. 그만큼의 접촉, 그만큼의 온기도 아이에겐 소중했다. 목을 감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타박타박 걸어나오는 봄날, 야산 어귀엔 조팝나무가 축복처럼 하얀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경은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예요. 여기가 향기가 가장 짙은 곳이에요. 야산이 들길과 만나는 지점, 그곳에만 이르면 무슨 세례라도 주는 듯 맑은 향기가 끼쳐왔다. 우리 나중에 아이나 키우고 나면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아이들 돌보러 다니는 것도 좋겠다. 그렇지?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그가 보인 감동은 혹시라도 손 벌릴까 봐 가난한 친척과 상종하지 않는 부유한 이가 텔레비전 방송의 자선 프로그램을 보며 충동적으로 건 ARS 전화 한 통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경은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낯선 아이들 틈에서 무리 없이 섞이던 그 여운 때문인지 그 순간에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믿고 싶었다. 그가 감동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경은이 어디에 머리 두고 살아가는지 그에게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내 가족, 내 핏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안주하는 성품이 못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리기 바랐다.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일도
게다가 구색 맞추듯 아이까지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도 거부하며 30대에 접어든 경은은 그의 동행에 대한 답례로 조팝나무 향기를 선물하며 비로소 그와의 결혼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뻐꾹뻐꾹 밤의 들녘에 번지는 뻐꾹이 울음소리는 밑질긴 울음 끝의 흐느낌 같다. 모텔은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 사람 키 높이의 나무들이 둘러싼 7층짜리 건물이다. 모텔 처마의 불빛 아래 경은의 상복은 희푸르게 빛난다. 가뜩이나 짧은 상복 치마는 부름배 때문에 앞이 들린다. 언니 오빠들이 애인이 있어서 러브 호텔을 드나들었을 리는 없고 이참에 구경하시는 거죠 뭐. 모텔 입구에서의 어색함을 그런 말로 눙치며 들어가 보니 실내는 뜻밖의 깨끗하다. 숙박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남녀의 정사를 위해서 지어진 듯한 건물인데도 방도 화장실도 요란스럽지 않았고 이부자리도 정갈해 보인다. 창문을 열자 숲을 거친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이종사촌들은 함께 온 듯 한꺼번에 들어섰다. 그들은 문상을 하고 문상객들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이 아닌 복도 쪽 소파에 따로 앉았다. 니들은 여기 좀 앉아 보아라. 초상이야 돌아가신 분과 대면대면은 남들이 치러주는 거고 상제들은 슬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따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다. 눈도덩이 소복해진 경은 내 자매들을 붙잡아 앉힌 이종 오빠는 친척들 이야기로 슬쩍슬쩍 웃겨 조금 남은 눈물마저 보송보송 말려놓더니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아무리 이모부가 편히 돌아가셔서 잘 되었다 생각해도 그렇지 니들은 상제들이 그렇게 웃어서 쓰겠니? 웃음이 나와도 배에 힘 꾹 주고 참았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나 웃어야지.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리 순하게 쌍꺼풀 진 눈에는 웃음기가 대롱거렸다. 대개 환갑이 멀지 않는 그들은 젊은 날 한때 탕난하듯 경은 내 집에 맡겨졌다. 외가족은 입이라도 들어야 할 만큼 군색했고 경은 내 집은 언제라도 일손이 필요한 집이었다. 이종 오빠들은 상점일을 거들고 이종 언니들은 부엌 일을 거들었다. 한 오빠가 몇 달 머물다 가면 그보다 조금 나이 적은 오빠가 다시 그 자리를 채워 몇 년 일하는 시기였다. 굳은 떡처럼 어딘지 모르게 박한 데가 있는 친가 쪽에 비해 정이 많은 외갓집 사람들은 또 그만큼 가난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은은 때때로 이종 사촌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남을 노골적으로 핍박할 만큼 모질지는 않았지만 가족에게든 남에게든 너그러운 편이 아니었다. 직영으로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평생 홀로 산 둘째 이모는 경은네 집에 일이 있을 때면 와서 머물며 어머니를 돕곤 했다. 경은의 기억이 닿지 않는 오래전 아버지는 이모가 오면 엄마에게 더 못되게 굴었다고 했다. 잘 사는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 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버지나 집이 어떤 무늬로 남아있을지 생각하면 문득 마음 한끝이 상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서 밤샘하고 다음날 발인을 보고 가겠다는 그들을 경은이 굳이 나서서 근처의 모텔로 모신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었다. 결혼 전 경은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간 이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모는 미혼인 경은에게 이미 한 불효야 어쩔 수 없지만 어서 짝을 찾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해라 하고 당부하더니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했다. 아버지를? 이모가 아버지를 찾는 게 뜻밖이었다.
이모에게 아버지는 편한 제보가 아니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표정이 어색하고 침통했다. 예, 예. 아버지는 짧은 대답을 거듭했다. 이모가 뭘 하셔요? 경언이 묻자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고 대답했다. 네 이모가 우리 동생 아플 때 잘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하더구나. 내 이모가 참 양반은 양반인데. 이모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걸 트집잡아 엄마를 때렸다는 아버지.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러 왔다가 그걸 목격해야 했던 못 살아 더 서러웠을 이모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다 사귄 걸까? 남자는 해, 여자는 달. 그래서 1월이라는 글자 모양을 따라 남자는 왼편, 여자는 오른편에 묘를 쓴다. 막상 어머니의 묘 왼편을 파보니 흙빛깔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광중은 오른편으로 옮겼다. 직관의 설명을 들은 초등학생 조카가 묻는다. 그런데 고모, 해와 달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난히 할아버지를 빼어 닮아서 올케가 임신 중에 시아버지를 어지간히 미워했나 보다라는 놀림을 받게 한 조카다. 후손들의 발복을 위해 경은이 어릴 적부터 지강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닌 아버지가 마침내 찾아낸 명당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남자와 여자 사례가 바뀌었으니까 여자들이 더 힘이 세지는 건 아닐까? 에이,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어린애인 줄 알아? 하는 눈으로 삐죽거리는 조카가 귀여워 속으로 웃음이 치미는데 진동이 온다. 치마를 들추고 그 안에 입은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든 휴대폰이 그만 미끄러진다. 몸을 구부려 휴대폰을 집어들며 경은은 아차 싶어진다. 무릎을 이렇게 날렵하게 접는 게 아닌데 다행히 식구들은 막 시작된 달구질에 신경이 팔려있다. 경은은 달구질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숲 쪽으로 다가든다. 여보세요? 김경은 씨? 여기 마리아 입양원이에요. 축하드려요. 아가가 왔어요. 땅을 다지던 달구떼가 가슴을 찌른 것만 같다. 경은은 문득 뒤를 돌아본다. 어머니의 봉분 곁에서 달구질에 한창인 사람들이며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상제들을 하얀 옷이 한꺼번에 뒤쪽으로 물러나는 듯하다. 듣고 계세요? 건강하고 아주 예쁜 아가예요. 어렵사리 임신하고도 임신 초기 번번이 유산하는 게 경은의 약한 자궁뿐 아니라 남편의 유전자 결함에도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난 뒤 남편은 입양에 동의했다. 몇 년 전 경은이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 돌아와 엄마를 찾는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며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땐 달랐다. 어떤 놈 씨인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생모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남편은 팔짝 뛰었다. 나랑 다시 안 볼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 경은의 아버지는 아예 어수를 선언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언니들도 그에 못지않았다. 내가 속 썩으며 살 게 뻔한데 그 꼴을 어떻게 보겠니?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취기가 있거나 한 날엔 이따금 남편을 우리 아들로 부르는 시어른들 앞에서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입양을 결정하고 난 뒤에 남편은 난 딸이었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딸이 있으면 한다잖아. 아내를 다시 없이 배려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경은이 시부모의 기대를 환기시키자 그제야 남편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딸이면 키워서 시집 보내면 끝이잖아. 경은 또한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우선 부모가 건강하고 기왕이면 고학력자였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군요.
입양을 위한 면접에서 모범 답안을 외워온 사람처럼 술술 말하는 남편이 낯설었다. 험한 일 겪은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생겨난 아기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지순함을 믿는 사춘기 소녀처럼 조신한 표정으로 경언이 드러난 바람도 속을 뒤집어 보면 남편의 이기심과 다를 바 없었다. 남편은 경언이 마음에 두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바람을 대신 말해준 것뿐이었다. 저희 지금 지방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셨군요. 이래저래 마음 쓰실 일 많겠어요. 여기 일은 걱정 마시고 오시는 대로 연락 주세요. 아이가 참 예뻐요. 아기들이 양부모 생김새 닮아가는 것을 보면 저희도 신기하다니까요. 가정 방문과 부모 교육을 거치며 낯을 익히는 동안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아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공개 입양을 권하고 싶지요. 물론 주위의 반응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이의 정체성이나 알 권리를 생각하면 그게 낫지요. 거짓 임신 기간 동안 우주 어딘가를 떠돌다 10달 동안 감싸였던 자궁을 떠나 아기의 몸으로 자기에게 올 영혼을 생각하면 형체에 막연한 슬픔이 촘촘한 밀도로 경언을 감아들었다. 슬픔은 어느 결에 경언의 살갗으로 스며들어 심장을 조였다.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한 태몽을 지어내며 축하 인사를 받으며 위장용 복대를 두르며 경언은 중을 그렸다. 아가야 미안하다. 아기를 환하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맞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늘진 뒷문을 통해 개구멍 바지로 받아들이는 게 미안했다. 마음속에 고인 말은 줄기부터 흐물흐물 썩어들어 물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제안의 괴사를 지켜보며 경은은 자주 울었다. 아기를 품고 키워 젖 한번 못 물리고 떠나보낼 생모를 생각하며 울고 임신 기간 동안 너르나 탄력이 줄어들었을 그녀의 배를 떠올리며 울고 내 핏줄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으려 하는 차가운 세상에 던져질 아기를 생각하며 울고 끝내 공개 입양을 고집하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며 유폐하는 자신 때문에 울고 아버지가 수술한 뒤로는 죽음 앞둔 아버지의 고독을 어림하며 울었다. 6개월용 복대를 풀고 9개월용 복대를 처음 두르던 날엔 옷 아래로 덩두르시 부푼 배가 생명을 담고 오는 배가 아니라 거짓말로 쌓아올린 봉분이라는 생각에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이것저것 물어올 동네 주부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시각을 틈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쇼핑센터에서 아기의 배내오시며 속삭에 분첩이며 면봉 같은 자잘한 물품들을 장만할 때의 그 아기사기함에도 습기는 여지없이 배어들었다. 가족들은 임신 우울증인 줄 알고 있었다. 무덤 속 같은 나날이었다. 무덤 속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들, 자기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된 아이는 맑은 눈으로 저의 탄생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엄마, 엄마, 그런데 그때 말이야? 그럴 때마다 경은은 제 가슴에 거짓의 벽돌을 하나씩 더 얹게 될 것이다. 기나긴 유폐의 시간, 경은은 대수파파의 복두쟁이처럼 위태로웠다. 어쩌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얼굴이 살랑이는 대수처럼 보였다. 경은은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포태한 건 생명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사무자를 모시고 돌아간 날 밤, 경은은 예정일보다 석 주쯤 앞서 갑작스런 진통을 느낄 것이다. 여기저기 알릴 겨를도 없이 양수가 터지고
그래서 아무 산부인과나 들어가 몸을 풀 것이다. 병원이 너무 시끄럽거나 불결해서 경은은 다음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끼고 누워있을 것이다. 낳은 지 일주일쯤 지난 아기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어 보일 것이다. 뜻하지 않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임신을 한 어린 미혼모들은 임신 기간 동안 여느 인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보통 아기보다도 작은 편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장례는 경은의 조산에 더할 나위 없는 타당성을 부여하리라. 경은은 제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단 한 사람, 남편에게 자신들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려고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봉분 쪽으로 다가간다. 그새 봉분은 봉긋하니 올라갔다.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봉분 중간을 삥 둘러가며 끼워 넣은 솔가지가 나와 남 사이에 그토록 선명한 금을 긋고 그토록 오랜 세월 불안을 견디며 살아낸 한 생애의 이마 위에 얹힌 화강 같다. 경은이 남편을 부르려는데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둥우리를 봉분 꼭대기에 얹어 놓으며 누군가가 외친다. 이 집 사위들 다 어디 갔어? 새 집 지어야지. 모텔 알프스 김인숙 지음.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과 굵은 빗줄기 뿐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으나 세상은 삽시간에 어둠으로 물들고 그 어둠을 가르며 마치 하늘이 찢어져 내리는 듯한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실내 기온도 뚝 떨어져 갑자기 팔뚝에 소름이 돋아올랐다. 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뚝의 맨살을 더듬었다. 어둠을 가르며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의 소리가 너무 거세 살이 아픈 느낌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이어서 오던 폭염을 씻어내리는 반가운 소나기였지만 소나기치고는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어쩌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은 걷는다기보다는 떠밀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와중에도 승용차들은 와이퍼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언덕 아래의 차도로 연신 방향을 틀고 있었다. 비 때문에 승용차들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산을 쓴 연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마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폭우가 아니라 세상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난데없는 어둠과 빗속을 헤엄쳐 그들만의 밀폐된 공간을 찾아들고 있는 것이었다. 프런트에 나와 청승맞게 바깥을 내다보던 사장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장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던 한 시간 남짓 언덕 아래의 2차선 도로로 들어서는 승용차는 10대도 넘었지만 그 중의 한 대도 다시 언덕길을 올라 모텔 알프스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선 차는 없었다. 1년 전의 대대적인 개축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선 고급 모텔들로 말미암아 알프스는 개축 전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 안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지 못한 여관이 되어버렸다. 비 내리는 날의 반짝 호황을 기대하듯 사장은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마자 프런트에 나와 주차장 입구를 내다보았지만 사실 사장은 지금 비어있는 객실을 더 염려해야 할 형편이었다. 열흘 전 장마의 마지막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 한밤중의 폭우가 무지막지하던 날
난데없이 객실에 비가 새는 소동이 일어났었다. 침대 위에 설치된 간접 조명등을 타고 빗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리다가 나중에는 쏟아붓는 듯 했다. 그때 그 객실에 들었던 투숙객들은 중년의 남녀였는데 그때까지 일을 채 치르지도 못했었던 것인지 환불을 요구하는 남자의 얼굴이 사장을 때려 죽일 듯 했다. 이튿날 새벽 비가 무릎까지 들이찬 지하 세탁실에는 새끼 고양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었다. 폭우 속에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빈 객실에 양동이 세숫대야가 군데군데 놓이고 남자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 방수천을 뒤집어 씌우며 난리를 피우는 동안 고양이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그 구슬픈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새끼를 잃은 어미의 것이었던 모양이었다. 남자 직원들이 고양이 시체를 건져낼 때 여전히 비가 내리는 창틀에서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대적인 개축을 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에 뒤통수를 맞아도 되게 맞은 사장은 남자 직원들이 고양이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낼 즈음에는 거의 기진맥진해 버린 듯 했다. 지하 계단에 멍청이 서서 직원들이 비켜갈 자리도 내주지 않은 채로 그는 다만 홀로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내 집에서 새끼를 내는 놈들도 있는데 꼭 내 집이어야만 한다는 놈들도 있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철량 맞든지 젊은 직원들은 늙은 사장이 혹시 그 고양이 새끼들을 땅에 묻어주라고 하진 않을까 잠시 멈칫거리기까지 했지만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알프스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싶었다. 사장은 건물 개축 등으로 인해 엄청난 은행 빚을 끌었었으나 알프스의 경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었다. 알프스를 살리기 위한 사장의 안간힘은 눈물겨울 지경이었다. 그는 툭 하면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는데 그건 냉장고에 무료 음료수를 더 많이 넣어둔다든가 좀 더 획기적인 비디오들을 구비해 놓는다든가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세척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객실마다 비싼 생활을 꽂아놓는 것에까지 이르렀다. 청소원들을 닥달하는 정도도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은 직접 객실을 돌아다니며 빈 객실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곤 했는데 역조나 변기에 물기가 남아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손바닥으로 직접 변기를 문질러보는가 하면 시트에 코를 바꾸는 킁킁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했다. 청소원들은 죽을 맛이었다. 평일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으나 인근의 다른 모텔들에는 더 이상 빈 객실이 없어서 알프스까지 하루에 몇 회전씩을 돌아야 하는 주말 같은 경우 휴지통을 비우고 시트를 갈고 욕실을 세제로 닦은 뒤 다시 마른 걸레질을 해야 하는 객실 청소는 거의 전쟁처럼 치러졌다. 사장은 그런 운 좋은 날의 손님들을 모두 단골로 묶어놓겠다는 듯 청소원들을 몰아치고 또 몰아쳤으나 20개의 객실이 절반 정도라도 차는 날은 한 달을 통틀어 손에 꼽을 지경이었다. 모텔 알프스는 신도시의 외곽에 위치했다. 예전에는 농과 밭뿐이던 벌판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아파트촌 주변으로 카페와 나이트클럽들이 들어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호적 성격 러브호텔들이 들었었대. 모텔 알프스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여관이었대. 다른 호텔들이 들어서기도 전, 카페와 나이트클럽들이 들어서기도 전, 신도시가 완전히 재조성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최근 몇 년 사이 5층, 6층씩 되는 고급 모텔들이 들어서 모텔 밀집 지역을 이루기 전에는 위치도 가장 좋은 곳이어서 언덕 위의 빨간 벽돌집이 멋스러워 보이기도 했대. 그때 알프스는 욕실 표시에 알프스상이라고 쓰여진 촌스러운 간판을 붙이고 있었지만 1년 전 개축 뒤에는 외벽의 빨간 벽돌이 대리석 무늬로 바뀐 것과 함께 간판에서도 욕실 표시와 장자는 떨어져 나갔다. 알프스상은 완전히 새로운 알프스 모텔로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러나 유는 예전의 알프스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유는 결혼 전이었고 남편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녀를 안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다. 남편은 언제든 어디서든 그녀를 만지고 싶어 했대. 거리를 걷고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온통 언제 어디서 그녀를 만질 수 있겠는지만 생각하고 있는 듯 했대. 으슥한 거리, 구석진 자리, 삼류 동시영화 상영관, 그리고 밀폐된 방이 있는 식당. 그는 그녀를 만지기 위해 걷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았대. 그때 유는 그의 어디를 그렇게 사랑했던가. 그녀를 만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간절한 손길. 소망과 떨림으로 가득 찬 눈빛.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고 애절하게 반복되던 애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열렬하게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었대. 그리하여 그들은 식사비나 영화표 값을 아껴 값싼 여관을 찾아 돌아다녔고 허겁지겁 일을 치른 뒤에는 한두 시간 만에 그 여관을 되돌아 나오곤 했다. 그 숱한 여관들 중에 알프스상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알프스 모텔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의 다른 여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알프스 모텔의 일자리를 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입구를 들었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그곳이 아닌 예전의 알프스상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날 그녀가 알프스 모텔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날 하필이면 모텔 바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러브호텔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대. 사장실 창문 바깥으로는 모텔 밀집 지역으로 들어서는 언덕 아래의 2차선 도로가 보였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깜빡이를 틀었던 차들은 시위대를 발견하곤 재빨리 직진을 해버리곤 했대. 그 점 인근의 모텔들은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건물 개축을 하느라 은행빚을 쏟아붓자마자 곧바로 닥쳐온 그 엄청난 사태는 다른 모텔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알프스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장이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다 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대. 그럼 사랑은 어디서 하라는 거야? 차 안에서 해? 차 없는 놈들은 물레방앗간에서 하고? 그럴만한 사례가 아니었음에도 유는 그만 웃음을 터뜨려 버렸대. 사장이 기가 막히는 듯이 그녀를 돌아보았으나 그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대. 그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온 이후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웃음은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사장은 화가 나서
이 아줌마가 허파에 구멍이 뚫렸나?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난데없이 튀어나온 물레방앗간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 때문이었을까?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하라는 거냐니? 사장은 정말 모텔 알프스의 스무 개 객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을 사랑이라고 믿는 것일까? 알프스 모텔에서 유는 매일같이 그녀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흘린 체액들을 닦아내고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구겨진 휴지를 모아 쓰레기 봉지에 넣고 역조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변기 속을 닦는다. 침대 시트는 땀과 체액 그리고 때로는 핏자국들로 더럽혀져 있다. 쓰러진 술병들과 꽁초와 침이 가득한 잿더리, 구멍난 스타킹과 더럽혀진 팬티, 정액이 고인 채로 구겨져 있는 콘돔, 한짝뿐인 귀걸이와 넥타이 핀. 윤이 알프스 모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쓰레기뿐이었다.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고 시트를 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마지막으로 라벤더 향의 방향제를 뿌리고 객실의 문을 닫을 때 윤이 느끼는 것은 육체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윤으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기도 했다. 윤이 집에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다. 다른 청소원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귀가를 했지만 윤은 아예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윤이 모텔 일을 하게 된 것도 실은 집 밖의 잠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모텔에 있는 동안 그녀는 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모텔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딴살림이라도 차린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일주일 만에 집에 들렀다가 하룻밤도 자지 않은 채 집을 나서던 날 윤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시어머니의 기척을 느꼈다. 70 노인네의 미행은 서툴기가 짝이 없어서 집의 대문을 났을 때부터 윤은 이미 그 기척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윤은 시어머니가 오래 그녀를 쫓아오도록 놓아두었다. 그녀는 일부러 버스 정거장을 한 정거장이나 지나쳐 걸었고 알 수 없는 골목길들을 꼬불꼬불 돌았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윤은 점점 그 일이 재미있어졌다. 빠르게 걷다 느리게 걷기를 반복하는 윤의 눈빛이 밤고양이처럼 빛나고 목덜미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노인네는 악착같이 윤의 뒤를 쫓았다. 윤이 노인네를 향해 벼락같이 돌아선 것은 자신도 알 수 없던 골목길이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순식간에 자신의 존재를 남김없이 노출당한 노인네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곧 표독스러워졌다. 윤을 노려보는 눈에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조기가 맹렬하게 빛났다. 그날 둘은 낯선 골목길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뽑아가며 육탄전을 벌였다. 습관처럼 이를 앙담은 채 소리를 내지 않는 싸움이었으므로 이 젊은 여자와 노인네의 치열하기 짝이 없는 싸움을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아무리 정정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70 노인네였고 젊은 윤은 잠시 집에 머무는 동안 온몸의 힘이란 힘은 다 써버린 다음이었다. 둘은 나머지 문간에 나란히 주저앉아 턱에 받친 숨을 골랐다. 잠깐 사이 그들에게 놀라 먼 곳으로 도망쳐버린 것 같았던 불행이
다시 야금야금 그들의 턱 밑으로 다가들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척수신경을 다쳐버린 윤의 남편. 멀쩡히 살아있는 몸을 송장처럼 이고 벌써 3년째 한자리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아들. 불행은 언제 그들에게서 떠난 적이 있느냐 싶게 순식간에 그들의 온몸을 장악했다. 시어머니가 뼈만 남은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이유는 그런 시어머니의 쥐어뜯겨서 나간 백발머리를 쏟아듬었다. 노인네는 그녀에겐 어머니였고 아기였고 원수였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모텔에서도 윤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 좀 아프다는 것과 그 아픈 남편을 시어머니가 보살피고 있다는 것 이외에 윤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런 윤을 두고 윤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 나온 여자라느니 혹은 소박 맞은 여자라느니 뒷말들이 많았지만 윤은 그런 말들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윤은 다른 청소원들에게 늘 싹싹하게 굴었고 일을 할 때에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객실 청소는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지만 바쁜 시간에는 윤이 혼자서 객실 하나를 떠맡을 때도 있었다. 객실에는 반 넘어 남은 맥주병들이 아직 냉기도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곤 했다. 운이 좋을 땐 마개도 따지 않은 술병들도 간혹 있었다. 이래 몸을 사리지 않는 것에 반해 지금 당장 불이 난다고 해도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는 윤은 청소하러 들어간 객실에 한가하게 앉아 손님들이 남기고 간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키는 것을 즐겼다. 김빠진 맥주 한두 모금이 뼛속까지 스며든 고된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러다가는 문득 세상 사는 게 뭐 별건가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싶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기도 하는데 기절을 할 듯이 놀라 깨어 일어나는 순간 번번이 그녀의 이마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켜 문 밖을 내다보고 문 열린 욕실 안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커튼 뒤도 들추어 보았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벽거울 속에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어리둥절하게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여자를 보고 있다. 윤은 그 시선의 집요함을 안다. 남편에게 기적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싸우던 날, 그런 날이 한두 번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인 것처럼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몸부터 씻겨주었다. 천금 같은 아들이 산송장이 되어 누워있어도 시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 하나는 노인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목욕이었고 또 하나는 돈벌이였다. 이유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내밀고 그리고 나서는 남편을 등에 업어 욕실로 옮겼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마른 체형이었던 남편은 자리에 누운 3년 사이에 무섭게 살이 붙었다. 그를 등 위에 올려엎는데 일주일 전과는 달리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사이 그의 체중이 그렇게 늘었던가.
아니면 그녀의 몸이 이젠 더 이상 그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남편은 그녀의 몸의 변화를 금방 눈치챈다 싶었대. 몸을 잃어버린 후 남편은 몸에 대해서 예민해졌대. 느낄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윤의 몸에 대해서. 윤이 남편의 몸을 구석구석 닦은 후 마지막으로 세수를 시키려고 할 때 갑자기 남편이 윤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윤이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남편은 쉽게 윤의 손가락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윤이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을 힘껏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윤의 손가락을 이빨로 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욕실 바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고 있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가락을 깨물고 놓아주지 않을 때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마주치며 아주 끊어 놓아라, 그녀의 손가락을, 이라고 소리쳐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마 그 충동을 누르지 못한 채 욕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아들의 뺨을 때렸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들을 떠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도망가 버리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다. 눈앞이 캄캄했으므로 며느리가 그들 모르는 데에서 딴 소방지를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더욱 가혹했다. 노인네는 제정신이 아닌 듯 며느리의 뒤를 쫓고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인 양 어르고 달래도 모자랄 며느리를, 그렇게 해도 붙어있을까 말까 한 며느리를 그렇게 폐악스럽게 쥐어뜯고 핥히면서, 그러나 노인네는 오로지 그때에만 그 젊은 여자가 여전히 자기 며느리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혼해서 남편의 사고가 있기까지 5년 동안 윤은 자식 하나 못 낳는 며느리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년자 붙은 욕설까지 들어가며 살았다. 그러나 윤은 다소 곧한 며느리였다. 남편의 사고가 있은 뒤에도 적어도 반년 정도는 여전히 그런 윤에 대해서 동네에서는 칭찬이 자자했고 섣부르게 동사무소나 구청에 열부 효부가 났다는 말을 들이미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윤은 시어머니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싸움질을 해대기 시작했고 인연소년 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맞대거리로 반말을 놓았다. 열부 효부 칭찬하던 동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어떻게 구경을 하고 있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한 남자의 불행을 사이에 둔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은 오직 그때만 불행에 빠진 한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자신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악스러운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윤은 벌써 오래전에 남편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렸던 2년 반 전에 벌써 그들의 곁을 떠나버렸을 것이다. 윤은 아직 젊었고 아이 하나 딸리지 않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온갖 불온한 욕망을 시어머니와의 싸움으로만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텔의 객실을 홀로 청소하다가 김빠진 맥주를 홀짝홀짝 들이키고 더럽혀진 침대 위에 누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집요하게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그 시선을 향해 홀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숨을 놓으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루에 20분도 더 빌었어.
정화수 떠놓고 빌 때가 있었으면 그렇게라도 했을 거야. 당신 편하고 나 편하고 당신 늙은 어머니도 편하라고. 다들 좋은 건 당신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당신의 쓸모없는 몸뚱어리는 나날이 살이 찌고 욕창으로 문드러진 등에도 살이 오르고 그런 당신을 보면 마치 버러지 같았어. 그러니 당신 내 손가락 대신 내 목을 물어뜯어. 물건은 절대로 놓지 마 당신. 당신이 내 손을 물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살아있는 몸일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그런 짓. 살아있는 몸일 때는 내 목이라도 조를 수 있을 것처럼 튼튼하던 당신 팔목. 내 아랫배를 걷어차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을 것처럼 억세던 당신 다리. 그러나 당신은 늘 유순했고 다정했어. 그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억센 손이 내 몸을 만질 때 내 몸이 얼마나 자지러지게 떨렸던지. 아이도 만들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인데도 당신은 늘 나를 탐하고 나는 그런 당신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러나 사랑이란 게 다 뭐야?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을, 당신의 몸을 나는 이제 살찐 버러지처럼 바라보네. 사랑? 그딴 거 개나 물어가라고 그래. 나는 살아있는 몸이었던 당신을 이젠 잊었으니 사랑도 잊은 거야.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아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랑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당신, 그러면 안 돼. 내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는 건 미움 때문이야. 환멸과 분노 때문이야. 나는 당신이 내게 보여준 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무서워. 나는 내 앞에 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 무서워. 자꾸 온 길로만 되돌아가게 돼. 그러나 왔던 길조차 절벽이네. 그 절벽을 넘으면 보일까? 당신 사랑했던 기억이, 당신이 내게 주었던 생의 기쁜 순간들이 보일까, 여보? 모텔에 러브체어가 들어오던 날, 그 신기한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모텔의 좋은 직원들이 다 트럭 앞으로 몰려들었다. 윤도 청소복을 입은 채 다른 청소원들의 사이에 끼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의자처럼 생겼으나 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 기묘하게 생긴 조형물이 첫 번째 상자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저기서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누군가 탄성을 내지르듯이 말하자 트럭의 젊은 기사가 씩 웃으며 설명서가 다 있어요 라고 대꾸했대. 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엄숙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대. 그는 그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끌어쓴 모양이었대. 사실 그 지역 안에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러버 호텔은 거의 없었대. 콘돔을 무료로 구비해 놓거나 생화든 소화든 꽃병을 들여놓지 않은 러브 호텔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사장은 그 뒤늦은 물건이 알프스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했다. 그는 물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받침대와 등받이를 탁탁 두드려 보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그 물건 위에 올라앉기까지 했을 때 사람들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딱 멈추고 공연히 시선을 먼 데 쪽으로 옮겼다. 그 겸연적인 침묵 속에서 오직 한 여자만이 참지 못한 채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하라는 거야? 차 안에서만 해.
차 없는 놈은 물레방앗간에 싸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고 그 말과 함께 사장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이유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장이 그 물건 위에서 기묘하고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그녀를 노려볼 때까지도 그녀는 끝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대. 러브체어가 각 객실에 배치된 이후 청소원들은 걸레 하나씩을 들고 그 새로운 물건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 각 객실로 들어갔대. 트럭기사의 말처럼 설명서가 한 장씩 붙어 있었대.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그 물건 위에 올라앉아 연출할 수 있는 각종의 체위를 그려놓은 그림 설명서였대. 유는 옆방에서 울려오는 다른 청소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그림 속의 체위들을 살펴보았대. 사장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웃던 때와는 다르게 유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 같은 게 퍼졌다. 그림들은 귀괴하게 보이는 대신 유쾌하게 보였다. 유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러버체어의 여기저기를 툭툭 두드려 보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올라앉아 무슨 요동질을 치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할 물건이었다. 툭툭 두드려 보다가 어깨에 억새님을 주고 물건의 받침대를 꾹 눌러보기도 했다. 러브체어는 한 여자의 팔 힘 정도는 능히 받아낼 수 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도 불안한 것처럼 이유는 조심스럽게 체어 위에 한 발을 올려놓아 보았다. 꿋꿋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의 허벅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한 발이 마저 체어 위에 올라갔고 잠시 후 그녀는 받침대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넓게 벌려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편안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유는 그렇게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렸다. 어디선가 복숭아 냄새가 퍼져오는 것 같았다. 지방의 공사 현장을 떠돌며 중장비를 몰던 남편이 보름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투 속의 복숭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유은이 기겁을 하며 보름만에 만난 남편을 피해 도망쳤고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며 어린 소년처럼 그녀를 쫓아다녔다. 잘 익은 복숭아 냄새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다. 유는 마루 끝에 오독하니 앉아 복숭아를 씻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마당 수도가의 큰 함지박에 복숭아 털이 둥둥 떠다녔다. 그러나 남편의 손이 복숭아를 몇 번 문지르자 복숭아는 곧 매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뿌옇게 떠올랐던 털들은 말끔히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유는 연신 팔과 목을 긁어대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뒷모습을 놓칠 수가 없어 끝내 외면하지 않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복숭아를 씻는 내 남자, 복숭아를 씻는 내 남자. 남편이 불현듯 어깨를 돌려 잘 씻은 복숭아 하나를 마루 위의 그녀에게 던졌다. 윤이 엉겹결에 그 복숭아를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윤의 입가로 손톱만한 크기의 두드러기들이 툭툭 붉어져 올랐다. 그래도 행복한 그녀의 웃음, 복숭아 과육을 입가에 잔뜩 묻히고 두드러기가 돋아오른 한 여자의 행복의 겨운 미소. 그날 밤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고 절정에 겨운 채 물었다. 하고 싶었지? 너도 하고 싶었지? 그때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가려워 여보. 내 생의 이 숨가쁜 순간이 내 몸속 어딘가를 자꾸 가렵게 하나 보아. 여보, 나를 좀 긁어줘. 복숭아털이 내 몸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제발 여보, 나를 좀 긁어줘. 털벗지 못한 복숭아 같은 내 몸, 내 몸을 힘차게 씻어 싱싱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 무엇이든 하렴. 러브체어 위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편안하게 누워 유는 홀로 중얼거리고 있었대. 살아있는 몸일 때 너희들 무엇이든 하렴, 그렇게 하렴. 그렇게 중얼거리고 홀로 미소 짓고 눈을 뜨자마자 유는 기절을 할듯 놀라 의자 위에서 나동그라지듯이 떨어져 내렸대. 객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대. 사장이었대. 사장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대.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아줌마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게 요지였대.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사장과 눈을 맞추고 있을 수가 없어 유는 사장실의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대. 사장실은 깨끗하지 않았대. 객실 청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탈을 부리면서도 정작 자기 방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이 사장이었대. 그는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 불편하다고 했대. 자기 방은 하루 묵어가는 방이 아니니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담뱃재도 묻어 있고 소파에서는 땀 냄새도 적당히 풍겨야 한다고. 사장의 그런 요구가 청소원들에게는 더 힘겨웠대. 사람 냄새가 날 만큼 적당히 지저분하다는 것은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꽁초 쌓인 재떨이를 비우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비운 재떨이를 닦아놓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청소원들은 그것이 해도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공연히 안절부절했대. 소파의 쿠션을 털 때도 책상 위를 마른 걸레로 닦을 때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윤이 내려다보고 있는 사장실 바닥 앞에서는 담배 자국이 보였다. 며칠 전 청소를 할 때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마 사장은 사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줄담배를 피워대는 모양이었다. 그런 사장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문득 들며 유나의 시선이 언뜻 사장의 얼굴로 가 닿았는데 마치 불에 든 듯이 그 시선은 얼른 다시 바닥으로 떨궈서 내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사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것은 웃음이었다. 몰래 방앗간을 외치던 그의 새된 음성이 떠오르고 한낮의 모텔 마당 한복판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러브체어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하라는 거냐는 그의 탄식이 떠오르고 유는 있는 힘껏 주먹을 쥐었다. 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장이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실은 청소는 밀어둔 채 러브체어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녀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자세로 사장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을 때 그녀가 터뜨렸던 웃음소리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가슴속으로 고여들기 시작한 웃음의 충동은 이미 속수무책이었다. 어금니까지 앙다문 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들었다. 이봐, 아줌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사장이 기어코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의 앙다문 입술 사이에서 기어코 흐흑하고 울음소리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뭐야? 아줌마 오는 거야? 사장이 놀란 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으나 느닷없이 쩔쩔매는 듯한 사장의 그 목소리는 윤의 웃음보에 불을 질러버렸다. 으흑 했던 그 소리가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장이 책상 위의 무언가를 집어던지는가 싶더니 이혼의 뒤쪽에서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알프스산의 풍경화를 담고 있는 거대한 액자가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로서는 알 수 없는 곳, 지구 반대편의 산과 구름과 하늘은 순식간에 잘게 깨진 유리 조각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전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 그 종점에서 다시 표를 끊어 또다시 전철에 올라탔다. 사장실에서 쫓겨나온 후 이유는 다른 직원들의 충고대로 잠시 사장의 눈을 피해 있기로 했다. 세탁실이나 청소원 대기실에 숨죽여 있더라도 사장이 일부러 그녀를 찾아다닐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모텔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겠다 싶었다. 사장의 화가 어느 정도 풀리기까지를 기다려 그녀는 사장에게 잘못을 빌 작정이었다. 그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일자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잠자리가 제공되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모텔에서 쫓겨난다면 당장 그녀에게 갈 곳이라고는 집밖에 없었다. 남편이 누워있는 집, 늙은 시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집, 그녀에게 집은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그녀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그러나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집은 떠나야 할 곳이 되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떠나야 할 곳,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할 곳. 그러나 윤에게는 아주 떠나야 할 곳 같은 데는 없었다. 윤에게는 친정이라 이름 붙일 만한 데가 없었다. 부모는 그녀가 어려서 세상을 떴고 그녀를 보살피던 할머니도 그녀가 어른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편을 만나기까지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남편이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가 감동했던 것은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널 위해 평생 살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남편에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쌌다. 우리 집.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에게도 집이 생긴 것이었다. 내 집, 내 방이 아니라 우리 집 말이다. 여보, 그날이 생각나네. 우리 집의 문을 처음 들었었던 날. 나는 당신이 내게 말했던 우리 집이란 게 그렇게 낡고 누추하다는데 놀라 입이 그만 딱 벌어졌었지. 손바닥만한 마당에는 철사줄로 엉겨놓은 플라스틱 함지박이 구성물이 고여있고 그 바로 옆에는 온갖 고철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무슨 사과 개짝들은 그렇게 많았을까? 그 사과 개짝 속에는 10년, 20년도 더 되었을 것 같은 신발들이 가득 들어있었지. 당신 어머니는 무엇이든 내다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 좁은 마당은 쓸모없는 물건들의 쓰레기장 같이 보였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니까? 겨우 두 칸뿐인 방은 오죽했을까? 벽지는 비 얼룩으로 젖어 다 일어나 있고 그 틈틈으로 쏟아져 내린 쥐똥들이 무더기로 있었어. 방 안에도 사과 괴짝들이 있었지. 한 괴짝 안에는 양말, 또 한 괴짝 안에는 속옷, 또 한 괴짝 안에는 바지,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살림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 설거지한 그릇하고 수저조차도 가지런히 놓지를 못하는 양반이었으니까. 방 닦은 걸레도
마당의 더러운 함지방 안에 툭 던져놓고 한나절이나 잊어버리고 있고 반찬 그릇 덮는 뚜껑도 한번 제대로 귀 맞춰놓은 걸 못 봤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평생 바깥 일만 했지 집안일에는 시간 팔 겨를이 없었던 양반이라고. 당신이 변명처럼 말을 할 때 어머니는 도끼 눈이 되어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당신 알아? 그날 내가 우리 집에 처음 가던 날 당신이 잠깐 화장실에 가고 내가 쭈뼛쭈뼛 어머니를 도울 양으로 부엌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내 팔뚝을 밝히며 난데없이 연연이라고 소리쳤어.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냥 단 한 번 연연 그 소리뿐이었으니까. 팔뚝의 핥힌 자국도 아마 어디서 이미 생겨난 것일 거라고 난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지 뭐야. 그러나 놀란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서 우리 집에서 처음 먹던 밥 나는 그만 국그릇을 엎어버렸지. 여보, 그래도 난 그날 얼마나 행복했던지.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인사 한번 제대로 안 올린 시어머니 사는 집을 거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라고 짐부터 싸가지고 들어가던 날 여보, 나는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던지. 당신 기억나? 그날 밤 여인숙도 여관도 아닌 우리 집 방 안에서 그래도 이불 하나는 정갈했던 방 안에서 당신 품에 안겨 내가 했던 말. 몸은 다 죽었어도 정신은 나날이 맑은 당신 기억하겠지? 난 첫사랑을 이루었어요. 당신이 내게 첫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내 몸과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만 열려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당신뿐이지. 그날 당신의 숨소리가 기억나네? 그 가쁘던 숨소리,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하던 그 거센 숨소리가. 윤이 알프스 근방으로 되돌아온 것은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다. 밤늦은 시간, 모텔 바깥에서 바라보는 러브호텔 밀집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네처럼 보였다. 건물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교들을 뽐내 고풍적이거나 초현대적으로 지어져 있었고 하나같이 다 밝은 네온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밝은 네온빛 사이로 멀리 언덕 위 알프스의 간판도 보였다. 1년 전 건물 개축을 하면서 사장은 엄청난 돈을 들였으나 아무래도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사장은 네온도 꼬마 전구가 반짝이는 것 정도로만 만족했다. 그러나 윤에게는 언덕 위 그 간판이 정겨웠다. 윤은 언덕 아래에서 그 정겨운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동안을 망설였다. 아직은 사장을 면대할 용기가 나지 않는 듯 싶었다. 윤은 한숨 끝에 왔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 포장마차가 보였고 윤은 저녁을 그른 것을 그때서야 생각해냈다. 갈 곳이 생긴 것이 다행이라는 듯 윤은 서둘러 포장마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요기를 하며 사장에게 빌 용서의 말을 궁리할 수 있을 것이었다. 포장마차는 이제 곧 러브호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쌍쌍의 남녀들이 마시는 술 냄새와 안주 냄새로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이유는 포장을 들추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빈자리에 앉아 가락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그 포장마차 내 혼자인 손님은 용과 안주 진열대 앞에 의자 하나만 차지하고 앉아 바쁜 주인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고 있는 늙은 남자 한 사람뿐이었다. 늙은 남자는 가뜩이나 바빠서
단무지 한 접시 더 달라는 소리조차 성가실 판인 주인에게 듣거나 말거나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웅얼거리듯 울려오는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찢어질 듯한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이다가 난데없이 연애 시절의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효하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다가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윤이 가락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 지갑에서 돈을 꺼낼 즈음에 그 늙은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돈을 꺼내면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 양반, 그럼 사랑은, 도대체 사랑은 어디 가서 하라는 거요? 그 늙은 남자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유는 그 남자가 바로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는 지갑에서 꺼낸 지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둘러 사장의 뒤를 쫓아 포장마차를 나섰다. 어쩌면 잘못을 빌 기회는 지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사장님, 저 잘못했어요. 사장의 뒤를 쫓는 바쁜 걸음과 함께 윤의 입술도 바쁘게 달싹거렸다.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일하게 해주세요. 우승근, 정말 잘못했어요. 사장은 취한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로 느리게 걷고 있었다. 그러나 윤은 마음과는 다르게 선뜻 사장을 불러세울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 정도의 말로는 사장의 화를 풀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게는 병든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한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이었지요. 그의 어깨와 등은 늘 까맣게 타있고 또 늘 꺼풀이 일어나 있었지요. 나는 그의 어깨에 일어난 까풀을 가만가만 뜯어내며 그의 비린 땀냄새를 맡은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때 나는 그를 사랑했지요. 그는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순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지쳤어요. 3년이면 돌부츠도 돌아앉을 만한 시간이에요. 내가 그의 몸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이제 노동에 지쳐있던 그의 검붉은 어깨 위에 일어나 있던 꺼풀 정도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벗겨내면 또 세 살로 돋아오르든 그러나 이제는 아주 사라져버린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그러니 아직은 사장님 날 알프스에 있게 해주세요. 그를 아주 버릴 수 있게 사장님 내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사장은 대취한 것 같았다. 그의 뒤를 쫓고 있는 한 여자의 마음속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 간에 그는 흔들흔들 그러며 홀로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디 가서 하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길 한복판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딴 데도 아니고 꼭 내 집에서 새끼를 내는 것들도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꼭 내 집이어야만 한다는데 그놈들은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유는 더 이상 사장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사장은 길을 건너고 있었고 사장과 윤 사이로 승용차 두 대가 연거푸 지나갔다. 그러는 사이 사장은 이미 차도를 다 건너 언덕 위의 알프스 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또 무엇이 복받치는가 느닷없이 허공으로 주먹을 흔들어 대기도 하면서 사장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유는 그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사장하고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곤 하던 웃음은 슬픔으로 인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유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쩌면 저 사람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웃음이 터졌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처음 알프스 모텔의 문을 열고 사장실에서 그를 면대하던 첫 순간부터 모텔 알프스의 사장이 아니라 물주전자 받쳐들고 숙박객 써달라고 객실문을 두드리던 알프스장의 주인이어야 할그 늙은 남자를, 그리고 그 남자가 그날 입 밖에 냈던 물레방앗간이라는 말을, 아마도 나는 좋아했던 모양이구나. 이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장이 건넜던 건널목도 없는 길을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 건너는 것이 보였다. 고양이는 사장이 걸어올라간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다가 문득 멈춰서 이윤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빛이 쨍하고 빛났다. 고양이의 그 눈빛이 윤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 했다. 그날 밤 윤은 자정이 가까웠어야 집으로 들어섰다. 가서 갈 곳이라곤 불행밖에 없는 집의 대문에 빗장이 채워져 있는 적은 없었다. 집엔 불이란 불은 전부 꺼져 있었다. 그래도 달빛인지 골목의 외등빛인지 알수 없는 것으로 마당이 밝아 이유는 피할 것을 피해가며 기척 없이 남편의 방문을 열수 있었다. 남편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유는 그의 침대를 마주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여보, 자?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잠든 척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를 깨우기 위해 그의 발바닥을 간지럽혀 본다든가 하는 일은 이젠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감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혼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장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오래 쳐다보았다. 여보, 정말 자는 거야? 이혼이 다시 물었으나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설령 남편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겐 자는 척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그에겐 이젠 말할 수 있는 몸 같은 것은 없었다. 이유는 무릎걸음으로 천천히 남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소용없는 일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의 다리를 흔들었다. 남편의 다리에 저항의 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지 마, 당신. 당신 아직도 살아있는 거다 알아. 나보다 먼저 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이혼의 눈꺼풀이 졸음인지 슬픔인지 알수 없는 것으로 저울로 무거워졌다.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몫의 이부자리를 침대 아래에 펴기 위해 몸을 일으키다 말고 유는 갑자기 남편의 다리를 침대 한쪽으로 밀었다. 그리고는 이번엔 엉덩이를, 가슴을, 그리고 팔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베개 한쪽으로 밀 때까지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유는 남편의 좁은 침대에 몸을 눕히고 남편의 저항 없는 팔을 들어 팔베개를 했다. 갑자기 뺨이 뜨끈한 느낌이 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문대보니 물기가 만져졌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수 없는 물기가 남편에게서부터 흘러나와 그녀의 뺨까지 적시고 있었다.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 젖은 물기를 닦아내는 대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남김없이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남편의 몸을 끌어안았다. 저항 없는 몸이 출렁하고 유은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졌다. 유은은 남편의 얼굴을 자신의 목에 묻게 했다. 여보, 나를 물어. 손가락이 아니라 내 목을 물어뜯어. 그리고는 절대로 놓지 마.
요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뺨의 물기가 점점 더 흥건해서 갔다. 그렇다면 울고 있는 것은 난가? 눈물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던 윤이었다. 윤은 차마 그 물결의 근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면 아주 떠나게 될까 봐. 떠나서는 아주 돌아오지 않게 될까 봐. 그날이 바로 오늘일까 보아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번쩍 눈을 뜨는 윤의 눈빛이 느닷없이 반짝 빛났다. 시어머니구나. 첫날 밤 그때처럼 늙은 시어머니가 방 안을 엿보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직전이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윤의 눈빛이 아연 밝아졌다. 윤은 벼락같이 일어나 방문을 와락 열어젖혔다. 그러나 그 벼락같은 행동이 무색하게 방문 밖은 텅 빈 저격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잠시 멍청해져서 넋을 놓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엇이었나? 무엇이 나를 불렀나? 대답은 긴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대문 옆 담장 위였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번에는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새끼 잃은 어미 고양이였다. 갓 낳은 새끼들을 물속에 잠겨 죽인 어미 고양이. 그 늙은 고양이가 새끼들을 찾고 있었다. 윤은 가만히 방문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몸을 비켰다. 보렴, 여기에 너희 새끼가 있어. 살아있는 몸을 잃어버린 딱 한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몸뿐인 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생의 끝까지 갈 기억들이 있어. 담장 위의 늙은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빳빳하게 세운 꼬리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다시 한번 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방 안에 누워있는 남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불 꺼진 건넌방 늙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담장 위의 고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붕 속으로 느리게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부인 내실의 철학 지연이 정경님. 삶에서 삶을 빼면 남게 되는 것. 현사시나무 숲을 지나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10월의 성긴 나뭇잎들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팔랑팔랑 뒤치며 작은 북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젖이 돌듯 희우의 머릿속으로도 눈물이 모여든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고 주변의 아카시아 나무들이 비눗방울같이 동그란 잎들을 떨어뜨린다. 노란 비가 내리는 숲이다. 현사시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리기다소나무와 아카시아와 플라타나스들을 차례로 지나 오솔길 끝까지 가면 어두운 극장의 커튼을 긋고 나선 듯 갑자기 그 아파트가 나타난다. 희우는 언제나처럼 은밀하게 놀란다. 그 놀람은 숨을 내쉬는 동안 곧 부드러운 허탈감으로 변해지고 적막한 우수가 된다. 열덩쯤 되는 이주 보상이 거의 끝난 빈 아파트 단지이다. 12평 크기의 5층 아파트는 창마다 무늬가 다른 방범살과 차양을 얹은 미니 베란다들이 녹이 슬고 휘어지고 색이 바랜 채 치렁치렁 붙어있다. 협소하고 가난한 삶이 허공을 향해 팔을 내민 것 같은 간절한 호소.
커다란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 같고 늙은 소녀가 툭툭 끊어지는 사근 실들을 모아 레이스를 뜬 것 같고 굶주린 어머니가 조각천으로 아이들의 겨울옷을 기운 것 같다. 사람들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비와 눈과 바람과 태양빛과 계절과 시간과 밤과 낮을 경험하며 숨쉬고 늙고 추억하고 회 안에 잠기고 꿈을 꾸며 죽어가는 생명체 같다. 삶에서 삶을 빼면 남게 되는 것. 어쩌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무엇.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삶보다 더 삶 같은 어떤 것이 있다.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도 찢어지고 아래로 젖은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는 창문들은 눈동자가 펴나간 자국처럼 깊고 캄캄하다. 무엇인가가 무수한 시선이 모여 기억이 되어버린 무언가가 그 창문들 중 하나의 창문 뒤에 숨어 무상하고 찬란한 햇살의 틈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다. 출입 계단들이 나 있는 뒤로 돌아가면 형편은 조금 달라진다. 거대한 폐성 같은 아파트 복도에 한 층에 한 집 정도는 빨래가 널려 바람에 나부끼고 복도 난간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푸른 신호처럼 화분들이 쪼르르 놓여 있다. 희우는 언젠가 살았던 옛집에 가듯 계단을 오른다. 아파트 벽 곳곳에 입주권 최고가 매입이라고 씌어진 종이들이 붙어 있고 긴 복도의 출입문들 옆엔 작은 글씨로 이주 가구, 보상 가구 혹은 공가 출입 금지, 공가 폐쇄, 무단 사용 중 등의 글자가 씌어 있다. 그런 와중에도 빨래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펄럭이고 화분들은 태연하게 꽃을 피운다. 공가 폐쇄문. 본 공간은 공공아파트 정리와 관련하여 보상 이주 완료한 세대로 누구든 우리 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출입을 금합니다. 특별한 사유나 허락 없이 무단 침입, 무단 점용, 훼손, 무단 수거 행위 등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구 구청장. 희우는 깨진 유리문에 얼굴을 대고 공가 폐쇄문이 붙은 집들을 들여다본다. 버려진 이불이나 넘어진 장롱, 종이 가방들과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잡다한 쓰레기들이 흙사태가 난 것처럼 방을 가득 메우고 있기도 하다. 뒤늦게 빈집의 비닐장판 밑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가 눈을 찔러 핑그르르 눈물이 돈다. 숲에서는 여전히 현사시나무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아카시아가 노란 빗방울 같은 비를 내린다. 첼리스트들의 이름을 부른다. 산에서 돌아온 희우는 가족들이 서둘러 나간 뒷자리를 정리하고 세탁기 안의 빨래들을 넣은 뒤에 욕조에 물을 받는다. 그리고 거실의 화병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갈색으로 변한 물을 따르고 희고 붉은 장미꽃을 똑똑 따서 욕조의 물에 떨어뜨린다. 꽃송이들이 맑은 온수 속에서 둥둥 떠다닌다. 욕실엔 이내 풋풋한 장미향이 번져간다. 장미는 비 온 뒤의 5월의 공기 냄새를, 국화는 청명한 날의 10월 공기 냄새를 용해시킨다. 희우는 목요일 오후에 국화나 장미를 사고 다음 목요일에 재활용한다. 그녀는 꽃에 관한 그런 방식의 사치를 평생 포기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비밀이기도 하다. 가족 중 아무도 꽃이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지 못한다. 희우는 욕조에 몸을 누인다. 기운이 온다.
댕강댕강 잘린 붉은 노을들이 그녀의 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속삭인다. 기운이 와. 희우는 젖은 머리를 말리고 가벼운 화장을 한 뒤 얇은 캐시미어 겉옷을 걸치고 빌라 단지 안의 가게로 간다. 이제 막 물에서 나와서인지 피부가 활짝 열린 창문 같다. 차가운 공기와 바람이 몸속의 장기까지 곧장 세어들어 암흑 속의 육모들이 소소소 일어서는 느낌이다. 희우는 가게에서 물을 잔뜩 머금은 커다란 배를 고른다. 기운이 좋아하는 배가 마침 떨어졌기 때문이다. 점심 준비는 배를 닦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났다. 기운이 일본식 도시락을 사올 것이다. 희우는 조간신문을 보려고 소파로 다가가 앉는다. 신문은 남편이 본 뒤여서 접힌 부분이 두툼하게 뭉치고 낮장들이 밀려 나와 있다. 화장대 의자와 침대 위에다 양복 윗도리와 셔츠와 바지를 벗어 하나씩 올려놓는 습관과 함께 오랫동안 희우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못된 버릇이다. 받아주지 않으면 옷장에 걸지 못하는 옷은 그렇다 치고 왜 신문은 보고 나서 뒷사람을 위해 바로 접어두지도 못하는가. 요컨대 신문 하나도 말이다.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면서 밤 1시나 2시가 되도록 야식까지 뒤져먹으며 별 하는 일 없이 버티다가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어야 침대로 와서 뻗어버리는 잠 습관, 망가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들과 종이 뭉치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고집불통과 교회에 나들이라도 나가면 어김없이 모르는 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고 헤매는 궤벽과 텔레비전을 보며 발가락 사이사이를 뜯는 불결한 버릇에 코까지 천둥치듯 커다랗게 골았다. 신혼 시절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귀를 후벼달라고 무릎에 머리를 턱 올려놓고 누웠을 때 희우는 여모의 감성이 화근내처럼 왈칵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희우는 그 느낌이 두려워서 구멍난 둑을 주먹으로 틀어막는 심정으로 더 곰살굳게 굴며 귀청을 파내 주었다. 그러나 얼마 뒤 남편이 콧을 깎는 가위를 희우의 손에 쥐어주고 콧구멍을 들이댔을 때 희우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다. 다른 여자들은 남편 머리도 깎아주는데 왜 이것도 못해? 남편이 빽 소리를 지르며 코털이 비어서 나온 얼굴로 희우를 노려보았다. 남편이 느닷없이 주먹을 휘두른 건 첫 추석을 지내고 돌아온 날 밤이었다. 명절 치른 뒤끝에다 4시간이면 올 길을 10시간 가까이 걸려 돌아와 파곤죽이 된 몸을 간신히 씻고 누웠을 때였다. 남편이 희우의 잠옷을 벗기려 했다. 희우는 몸보다 감성적으로 더 지쳐 있었다. 남편보다 이틀 전에 내려갔고 큰며느리보다도 사흘 먼저 내려가 장보기부터 시아버지 수발 드는 일까지 무슨 일이든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 비위를 맞춰가며 지렀다. 결혼 후 처음 만난 명절이니 그럴 수는 있었다. 하지만 가방까지 다 꾸려 따라 나서는 희우에게 남편은 혼자 갈 테니 당신은 며칠 더 있다 올라오라는 말을 태연하게 했다. 먼 길 가는 사람 먼저 보내겠다고 빙 둘러서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의 얼굴에 일순 당혹감이 어렸다. 오직 남편 한 사람만 자신이 파견한 일꾼을 뽐내는 주인의 얼굴로 득이 양양했다. 희우는 참담하고 분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말려주어 간신히 남편 차에 실려오긴 했지만 오는 내내 고속도로에서
차문을 왈칵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휴게소에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말 조수석이 비어있는 트레일러라도 있으면 바꾸어 타고 싶어 두리번거렸다. 명절 뒤끝이라 그런지 찌그러진 화물 트럭조차 없었고 승용차들은 지친 가족들로 만원이었다. 희우는 남편의 손을 가슴에서 뽑아내고 돌아놓으며 한마디 했다. 나중에 올라오라더니 아직 이곳에 없는 셈 치세요. 그때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그리고 희우의 몸이 휙 돌려 앉혀졌고 눈과 입을 커다랗게 벌린 채 다시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발길질을 받았다. 희우는 붐비는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내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행패를 당하는 여자처럼 비명 사이사이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는 말만 떠듬떠듬 거렸을 뿐이었다. 마지막 발길질이 끝난 뒤에 동공이 튀어나올 듯 열린 커다란 눈 속에 양갈래로 찍힌 피 묻은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파블로 카잘스, 로스트로포비치, 야노스 슈타코, 피에르 푸르니에, 모리스 장드롱, 폴 토르톨리에, 피아티 고르스키, 요요마, 안너 빌스모, 자크리나 듀프레. 남편이 안방문과 작은 방문을 차례로 쾅쾅 열고 닫으며 사라진 뒤 희우는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 등을 기대 앉았다. 눈물 속으로 첼리스트들의 이름이 반쯤 잠긴 채 지나갔다. 희우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답하는 대신 주문을 외우듯 오래전에 알았던 첼리스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다. 망각의 저 너머에서 연기처럼 마련되는 그 희미한 이름들을 의식을 모아 간절히 부르며 희우는 여전히 자신인 것을 확인해야 했다. 때릴 때 남편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첫 주먹이 나오면 막에 열린 샴페인이 펑 하고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몇 번 거듭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구태는 늘 같은 순서로 짜인 풀 세트를 되풀이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열등한 남자가 갖는 폭력의 속성이라고 했다. 첫 주먹이 나간 이상 자신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숨쉴 겨를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나가고 마침내 상대가 완전히 KO될 때까지 두려움과 수치심과 관계 속에서 두들기는 것이라고.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부터 희우는 남편이 싫어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입술색도 뒷목덜미도 손과 귀도 장단지와 엉덩이와 팔도 몸의 촉감과 잔털도 몸에 쏟아넣는 정액 냄새까지도 불쾌해서 잠자리도 요리조리 피했다. 희우의 생은 갑자기 좁다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그 점 희우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먹으로 희우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다시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지 않았다. 결혼 생활 6년째가 되었을 때는 위험해졌다. 남편은 희우를 때리지 않고는 그녀의 다리를 벌릴 수 없었다. 고급 공무원 아내의 잘 차려입은 옷 속에 멍자국이 가시지 않던 시절이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남편의 뒷머리를 나무도마로 내려치고 싶었던 나날이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나자 다행히 그들 사이에 부부관계는 사라졌다. 형편도 나아져 남편과 희우는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다. 유럽 여성 사망 불구 최대 원인은 가정폭력. 희우는 사회면 하단의 외신 기사에 조금 놀란다.
15에서 44살까지의 유럽 여성의 사망 및 신체 불구의 최대 원인이 가정폭력일 정도로 남편 또는 동거 남성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유럽의회가 지적했다. 유럽의회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유럽 여성의 20 내지 5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주범은 모르는 남성이 아니라 지금 또는 과거의 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계층과 인종, 교육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소득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에서 가정폭력이 더 심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프랑스에서만 여성 인구의 4%에 가까운 135만 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에서는 10년 동안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사망한 병사의 수에 맞먹는 한 해 1만 3천 명의 여성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은한 꽉 닫힌 가슴 속에 채워져 있던 돌덩이들이 불연속적으로 굉음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것 같았다. 분노가 파지지직 살을 태운다. 태연한 척 하지만 희우는 가슴 속 깊이 결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는 살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고립심과 불안과 독선적인 성격으로 인해 속으로 뭉친 우라덩어리를 언제나 희우에게 외상으로 돌려주었다. 한 번도 참지 않고 주먹으로 희우의 얼굴을 때렸고 희우의 머리를 벽에다 내던졌고 사과를 둘러쪼개듯 강제로 허벅지를 벌렸다. 신중하고 약간은 태만하고 관습적이고 무신경한 고급 공무원의 얼굴에서 아무도 그런 광증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시치미를 뚝 떼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지만 남편이 문득 일어선다거나 혹은 희우가 걸레질을 할 때 남편이 뒤에서 다가온다거나 혹은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의 다리 앞을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스쳐가야 할 때면 몸이 오싹 휘어지는 느낌이 든다. 폭력은 늘 이해할 수 없는 광증이어서 언제 발길질에 차일지,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언제 물리채를 잡힐지 예측 불허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고리가 걸리면 어김없이 풀세트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5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희우의 몸은 여전히 폭력의 기억에 붙들려 있다. 뒤집어지는 채 위에 누운 듯 얕고 불안한 잠에서 화들짝 놀라 일어나고 가능한 남편 근처에 가지 않으며 마주서거나 마주 앉거나 긴 말을 하기를 피한다. 그리고 남편의 늦은 귀가를 환영한다. 차차 남편은 초상집에서 밤을 새는 일도 많았고 술자리가 늦게 파하면 적당한 곳에서 쉬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으며 확인할 수 없는 출장도 잦아졌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다. 희우는 남편에게 차갑고 상냥했으며 무심하고 간결하게 대했다. 우울할 때 희우는 서둘러 싱크대의 물을 틀고 선다. 그리고 마른 접시들을 꺼내 다시 비누를 풀어 씻는다. 접시를 오래 씻는 동안 혈관 속으로 깨진 칼날들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떠내려 간다. 희우는 그것들이 다 흘러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접시를 씻는다. 뭉클뭉클 하열을 하는 것 같다. 슬픔 속에서는 상한 콩 비린내가 난다. 파블로 카잘스, 로스트로 포비치, 야노스 스타커, 피에르 푸르니에, 모리스 장드룽, 피아티 고르스키, 풀 도르톨리에, 안너 빌스모, 요요마, 자크린너 듀프레,
희운한 자신이 누군지 아득해질 때면 주문처럼 첼리스트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것은 서랍 속에 새로 나온 우표를 사서 넣어두거나 새해의 첫달이 지나기 전에 증명사진을 찍는 것, 적어 넣을 것이 없는데도 해마다 두툼한 일기식 수첩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은밀한 강박증이다. 벨벳 소울. 기운한 현관에 들어선 뒤 자신과 실내의 어떤 세력을 조율하듯 잠시 그대로 서 있다. 의도적인 정지와 침묵이 지나간 뒤에 기운은 이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실내는 이제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 희운은 그것을 느낀다. 집이 온통 기운의 빛깔로 변해가는 것을. 11시 50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희운은 기운이 가져온 일본식 도시락을 식탁에 풀고 따뜻한 제스민 차를 준비한다. 오늘은 아침 먹었어. 식탁에 앉은 기운은 꼭 남편처럼 입맛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두 눈은 물빛 그림자처럼 희우의 눈과 코와 입술을 어루웅어루웅 떠돌고 있다. 왜요? 기운은 아침을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조여사가 애들보다 더 늦게 일어났으는 냉장고에 들어있던 차가운 빵과 잼을 아침이라고 내놓더군. 집안일만 하는 여자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밥 달라고 심술을 부렸지. 조여사가 뭐라고 쫑알거리면서 밥을 짓더군. 그리고는 비린내를 마구 풍기며 생선까지 구워서 밥상을 차렸어. 꼼짝없이 꾸역꾸역 먹었지. 아침부터 서로 심통이다. 희운한 기운이 꽤 심술궂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심술을 부린 적은 아직 없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아침에 늘 죽과 죽순 무침만 먹는다. 그것도 아침에 바로 끓인 죽만 먹는다. 희운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쌀을 불렸다가 냉장고에 넣고 자야 한다. 남편으로서의 기운은 희우의 남편과 다르지 않다. 그도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려 하고 책임을 지려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는 것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려 한다. 하지만 기운은 아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은 없다. 그는 완강하지만 섬세하고 매우 부드럽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폭력성이 없다. 말로 설득할 수 있고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운은 아내를 조여사라고 부른다. 희우는 남편을 박과장이라고 부른다. 조여사는 희우보다 3살 연하이다. 키가 158cm인데다 살찌기 쉬운 체질이어서 매일 저녁 에어로빅을 한다. 그리고 밤 시간엔 어김없이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화상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을 한다. 그리고 오전에는 격일제로 포크아트와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아파트 이웃들과 친교가 많아 형님 아우님 하며 아줌마들끼리 교회로 점심을 먹으러 몰려다니는 편이다. 두세 가족이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서로 집에서 저녁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근처로 나가 외식을 하기도 한다. 기유는 조여사의 지나친 외향성을 비웃으면서도 이웃과의 자리에 참석한다. 이웃 속에서 부대끼며 지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이다. 심지어 고향도 싫어하고 부모님과도 소원하고 형제에도 전혀 없지만 휴가 기간이나 명절 연휴엔 고향으로 내려간다. 아이들이 친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여사는 결혼 후 두 번의 짧은 연애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녀의 그처럼 빽빽한 일과는
몸을 숨기기에 좋은 숲과도 같다. 사무실 청소부 아줌마가 차수전자 주둥이를 깨뜨렸어. 내가 선물한 거요? 맞아. 아깝다. 붉은 모란 무늬가 참 예뻤는데 그거 주전자만 구할 수는 없을 텐데. 주전자 주둥이를 깨뜨려 놓고는 아주 번쩍번쩍하게 청소를 했더군. 미안하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청소부 아줌마들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어. 기우는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바지를 벗어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건다.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트렁크 팬티 차림이 된다. 왜요? 희우는 감탄하는 눈으로 기운의 다리를 바라본다. 기운의 두 다리는 세상의 어떤 남자보다, 아니 어떤 맹수보다, 어떤 식물보다, 세상의 어떤 기둥보다 단단하고 멋지다. 기운은 희우보다 두 살 아래이다. 다리가 너무 젊고 아름다워 희우는 가끔 가슴이 아프다. 희우는 당장 무릎 위에 올라앉고 싶은 충동을 인내하며 천천히 식탁 위를 지운다. 붙들고 따지려고 해도 연민이 앞을 가로막아 야박하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을 청소하는 여자들이 다 당당하고 예쁘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잣집 부인들이나 딸들은 다 못생겼고 자신감도 없고 청소하는 아줌마나 공장 다니는 처녀나 가난한 시골 아줌마들은 다 너무도 아름답고 자긍심이 넘치는 거야. 말하자면 가난하고 괴로워해야 고상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러면 여자들이 서로 가난해지려고 할까? 다들 청소하고 공장 다니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자에게 돈을 주면 열등감에 빠지고 미워지니까. 남자들도 여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여자들도 돈을 받으면 미워질까 봐 돈 많은 남자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돈 없는 남자들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절세 미인들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야. 희우는 배를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껍질을 깎는다. 기운도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문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근사한 데도 못 가고 옷도 못 사입고 문화적인 경험도 못하고 그러니 별로 할 말도 없이 당당하게 거리만 활보하겠네요. 희우의 얼굴에 살짝 냉소가 어린다. 어차피 우하니까. 기우는 불을 붙이고 연기를 뱉는다. 말끝에 자신이 돈 없는 남자의 부류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 같다.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언뜻 드러낸다. 그는 남편보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부드러우며 표정이 풍부하다. 예사로운 말들을 할 뿐이지만 그의 눈은 희우에게 집중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든 그는 희우의 얼굴에서 실수날 때지 않는다. 그것은 본능일까, 습성일까, 아니면 연인으로서의 의식적인 예절일까.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일방적으로 퍼붓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40대 후반쯤일 것 같은 아줌마였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희우는 배소각을 입에 대고 다람쥐처럼 킥킥 웃는다.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소파에 앉아 졸다가 갈 거면 오긴 뭐하러 와. 그동안 내가 차려준 밥값과 재워준 방값만 계산해도 200만 원어치는 될 거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옷을 한 벌 사줬니? 삭신이 확 풀리게 오입을 해줬니?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이젠 알 수가 없어. 오지마.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졸음이 겨운 그 지겨운 화상 이제 그만 보자고. 정말이야. 말을 하다가 이상했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맙소사. 어떤 남자가 내연의 여자에게 왔으면 차려주는 저녁밥을 먹고 번번이 소파에서 졸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눈물겨운 이야기잖아요. 기우는 티슈를 뽑아 배습이 묻은 손을 닦는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도 오래되고 늙으면 인간적인 습성만 남게 되니까. 참 이상하지. 그 아줌마의 외침이 몸속의 빈 서랍들을 뽑아내어 텅텅 두드리는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견딜 수 없이 슬프기도 했어요. 그들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두 사람은 어느새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마주 앉아있다. 기윤이 손을 들어 흘러내린 휴의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고 짧은 앞머리를 가시려나게 만져준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안타깝도록 느리고 섬세하다. 그리고 살 속에 박힌 동공은 부드럽고 간절하다. 늘 대면대면하게 말하고 무표정한 것 같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눈빛. 희우는 손을 들어 기운의 오른쪽 눈을 덮는다. 왼쪽 눈만 광물질처럼 커다랗게 열려있다. 태양의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른쪽 뇌의 격정이 흘러나오는 왼쪽 동공. 희우는 그 동공을 뽑아 갖고 싶다. 바로 이런 기적같이 완벽한 순간에. 지난 금요일은 뭐 했니? 기우는 왼쪽 눈으로만 질문한다. 영화를 보았어요. 재미있었어? 슬픈 영화예요. 아주 밝고 맑게, 경쾌하게 슬픔의 정점으로 끌고 가지요. 운다기보다는 눈이 섞게 되는 영화예요. 물론 많이 온 여자들도 있었어요. 남자와 함께 온 여자들요. 눈과 코가 붉어진 채 화장실 거울 앞에서 파우더를 새로 바르더군요. 한 처녀가 교통사고로 부모와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고는 어린 여동생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골반이 부서진 그녀로선 댄서가 되려던 꿈도 잃었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사랑조차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 하나뿐인 혈육인 여동생도 점점 자라 더 이상 언니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토록 갈구했던 새로운 가족을 이루지 못한 채 사랑 대신 통증이 덮쳐오죠. 그녀는 죽음 외에는 달리 방향이 없어요. 천천히 필연적으로 완만하고 능동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지요. 완전했던 때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때부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완전한 채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요. 난 그 대사가 좋았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인생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지만 우린 뒤돌아보며 되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잃은 채로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완전해 보이지? 하지만 막상 그때로 돌아가면 결코 완전한 건 없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유토피아적 환상이 생기는 거야. 유토피아란 그래서 미래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상처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지.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늘 잃어가고 늘 어딘가로 가는 불확실한 과정 속에 있어. 누구나 망해서 죽는 거야. 눈과 머리카락과 관절과 피부와 피의 온기, 꿈과 시간과 사랑과 기억, 잃는다는 건 당연한 지불이야. 우리 생애가 무임승차를 허용할 리가 없죠. 토요일엔 무엇을 했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그렇게 궁금해요? 신기해. 희우 당신이 무언가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당신은 개처럼 해변의 모래구멍 속에 숨어있다가 목요일 한낮의 몇 시간만 이 무대 위에 나타나는 것만 같거든. 월화수 금토일
그런 날이 정말 있었나. 모든 날들이 휴우에겐 목요일같이 느껴졌대. 의식의 목요일. 사실 휴우는 집안의 유령 같은 여자이다. 해변의 모래구멍 속에 파고든 개처럼 희우의 의식은 목요일에서 목요일로만 응축된다. 토요일은 작은 아이와 창경궁에 갔어요. 아이 숙제였거든요. 나오다 보니 창경궁 옆 과학전시관에서는 인체 전시회를 하고 있더군요. 아이가 들어가자고 졸라서 바로 앞까지 갔었어요. 플라스티네이션이라고 실제 사람의 몸을 기증받아 체내의 수분과 지방을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교체 처리한 생체 표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 사람의 몸 말이에요. 전시관 앞에 붙어있는 실물 인체보다 더 큰 포스트를 우두커니 보고 서 있다가 아이 손을 꽉 잡고 돌아 나왔어요. 뼈를 따라 절개한 피부가 말린 육포같이 벌어져 신경성과 뼈의 구조 전체가 보였어요. 그 남자 생체 표본의 팔에 걸쳐져 있는 쇼울 같은 것을 오래 쳐다보았는데 그건 사람을 벗겨 펼친 가죽이었어요. 머리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완전히 절개해서 펼쳐 벗겨낸 차마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난 뒤에도 내가 당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갈래갈래 절개되고 뜯어져 허파와 심장과 위장,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을 다 드러내놓고 서 있는 생체표본 남자의 성기와 고환이 가느다란 신경선으로 연결되어 텅 빈 양쪽 골반뼈에 덜렁거리며 걸쳐져 있었어요. 기윤이 희우의 얼굴을 당겨 이마에 입을 맞춘다. 얼굴 찌푸리지 마. 그리고 언제 다음에 봐. 몸속의 진실을 다 보고도 우린 사랑할 수 있어야 해. 우린 늙었어도 아주 늙어서 그 생체 표본 남자보다 더 참혹해진 뒤에도 사랑을 나눌 테니까. 그리고 일요일엔 뭐 했지? 희우는 아득한 눈으로 기윤을 바라본다. 눈에 수증기 같은 눈물막이 들이운다. 애들과 산에 갔어요.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올라 아이들은 산림학습장 쪽으로 올라가고 나는 사람들이 거의 이주해버린 빈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숲을 나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텅텅 빈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렸어요. 왜 그런 곳을 어슬렁거려? 부재의 저교함이 나를 매혹했어요. 삶에서 삶을 뺐을 때 남게 되는 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가져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무엇.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삶보다 더 삶 같은 어떤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영원이라든가 향수 같은 것인가? 모두 빈집이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숨어들어 삶을 차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죠. 하지만 공과 폐쇄문을 읽어보니 엄두가 안 나더군요. 무엇보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플라스티네이션 생체표본 같은 집이니까요. 희우, 돈이 생기면 오피스텔을 하나 얻을까? 월급쟁인 기윤의 얼굴에 괴로움이 어린다. 희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 당신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난 내 방 외의 다른 장소는 싫어요. 적어도 이 집 안에서 나의 방은 정말로 나만의 방인걸요? 알아. 나도 당신 방이 좋아. 희우가 처음으로 집에서 먹은 목요일 점심 식사 초대를 했을 때 기윤은 거절했다. 그리고 기윤이 시내의 호텔방을 예약했을 때는 희우가 거절했었다.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한 달을 보낸 뒤 기윤은 희우의 점심 초대에 응했다. 희우를 보기 위해 용기 이상의 것, 제3자의 입장에서는 후안무치라 할 요컨대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를 초월하는
토지 같은 것을 있는 힘을 다해 발휘한 것이었대. 기운이 맞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달이 그냥 흐르고 두 달이 그냥 흐르고 석 달이 그냥 흘렀더라면 희우는 호텔 방에 갔을 것이다. 강변이든 온천 지역이든 산속이든 해변이든 기운이 가사는 곳이면 어디든 수많은 길가의 모텔 방을 옮겨 다니고 심지어 집 근처의 여관 방에도 들락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기운이 그녀의 방으로 와 주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월요일엔 뭘 했지? 혼자 불가마 사우나에 갔어요. 산에 다녀온 뒤로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처음 갔어요.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불에 달구어진 맥반석을 쪼이고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하는 곳이에요. 대강당처럼 크더군요. 한 차례 불을 쬐고 통풍이 되는 서늘한 유리방에 갔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두 젊은이가 폭포가 보이는 유리벽 앞에 나란히 누워서는 오래 입을 맞추고 서로를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했어요. 가여운 강아지들 같더군요. 왜 가여워 보였어? 배달부거나 주유원들 같았거든요. 사실 몸을 풀어야 할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젊은 애들은 그런 곳에 오지 않아요. 그 방엔 나와 젊은 애들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엔 나 때문에 불편해하더니 차차 내가 없는 것처럼 서로 쓰다듬더군요. 내가 없는 것 같은 그 애들이 그렇게 편안해하는 그 상태가 참 좋았어요. 화요일엔 도서관에 갔어요. 새로 들어온 잡지들을 보고 책도 빌려왔고 시장도 보았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작은 아이 가을 소풍을 보냈어요. 아침부터 김밥을 싸느라 분주했고 오후엔 백화점에 갔어요. 전기세일 기간이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갔어요. 아이들 옷을 사야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난 몇 년 전부터 나와 이 집에 관한 한 아무것도 더 바꾸지도 더 채우지도 않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당신은 호랑이처럼 늘 혼자 움직이는군. 그런 셈이죠. 기유는 희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푼다. 마지막 단추까지. 희우는 기유의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푼다. 윗옷을 벗자 침대로 옮겨가 커다란 빵속을 파고드는 개미처럼 서로의 몸속을 파고든다. 처음엔 몸으로 서로의 손을 느끼고 다음은 서로의 부피를 느끼고 다음엔 서로의 높이를 느끼며 다음엔 서로의 깊이를 느낀다. 사랑해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두 팔을 허공에 저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속삭이는 사이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희우는 이미 첫 번째 정점에 이른다. 몸이 말릴 듯이 뒤로 휘어진다.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건 아무도 못 믿을 만큼 근사해. 당신 몸은 내성적인 소리를 내고 내성적인 사고를 하고 내성적인 표현을 해. 무언가 억눌린 거, 오래 닫혀 있어서 깊어진 거, 사무친 거, 다른 것으로 날아가는 듯한 상상력 같은 것이 있는 몸이야. 슬픔과 기쁨, 어둠과 찬란함, 고독과 연락,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녹아있는 몸이야. 당신은 결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 사랑이 끝난 뒤 기유는 희우의 머리를 끌어안고 속삭인다. 기유는 늘 먹이를 두 팔로 채워 치솟아 오르는 새처럼 그녀의 몸을 들어올리며 정점에 이른다. 정말 날아오르는 커다란 새처럼 푸드덕거리며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이 세상에 둘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세월이었다. 당신은 아이들이 언제 다 자란다고 생각해요? 18살, 둘 다 18살을 넘기면 다 키운 거야.
나보다는 당신이 늦겠네요. 나를 기다려줄 거야? 희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얼마나 기다려줄 거야? 당신이 지금이라고 할 때까지 얼마든지. 당신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을 때까지. 당신의 말은 늘 나를 놀라게 해. 당신 몸처럼. 기우는 희우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다. 그때가 되면 우리 북해도로 여행 가요. 그곳에는 하나 먹을 때마다 7년씩 젊어지는 검은 계란이 있대요. 하하하, 그런 이상한 계란이 있다고? 틀림없이 있어요. 7년씩 젊어진다는 검은 계란이. 정말? 정말이라니까요. 북해도에 눈이 있는 것만큼이나 온천이 있는 만큼이나 확실히 있어요. 우리 그곳에 가면 검은 계란을 똑같이 두 개씩만 먹어요. 그리고 함께 20년만 더 살아요. 그들은 눈을 맞춘 채 싸구려 온천 상품에 불과한 검은 계란으로 마술을 부리려는 게 우습고도 슬퍼 두 눈에 눈물이 어리도록 웃는다. 자기 도취적 망상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가 이 순간에 사랑뿐 아니라 진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순간에. 저녁밥 먹고 소파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졸다가 그냥 자도 좋아요. 언젠가 우리 함께 살면 좋겠어요. 서랍 속이 비어도 난 절대로 내 몸속의 서랍을 뽑아 통통 소리나게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 더욱더 깊숙이 닫아둘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꿈이야. 자버리면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만 같고 뱀처럼 빠져나가 버릴 것만 같은 꿈. 그들은 서로의 눈과 코와 턱과 목과 어깨와 가슴과 등과 배와 축축한 사타구니를 쓰다듬다가 짧은 잠이 든다. 20분 혹은 30분. 가끔 기운이 잠결에도 두 팔에 힘이 몰려들어 희우를 와락 껴안았다가 놓기도 한다. 희우는 그때마다 반쯤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지만 깨어나지는 않는다. 짧고도 흥건한 잠이다. 잠에서 깬 기운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며 묻는다. 다른 남자들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까? 아내가 낳았으니까 혹은 자신을 닮았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희우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대답한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친자 확인 그런 걸 하겠죠? 하지만 가성이야. 그런 일을 벌이면 이미 끝장난 거지. 그렇군요. 희우는 방에서 나와 머리를 막 빗어넘긴 기운에게 주스를 준다. 머리를 빗어넘긴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인다. 그의 두 눈은 이제 희우에게 집중해 있지 않다. 어딘가 산만하다. 언젠가 정말 기운의 두 눈이 온통 희우에게 못 박혔을 때 그때 조용히 오른쪽 눈을 가린 뒤 왼쪽 동공을 뽑아 갖고 싶다. 그 동공 속엔 태양의 빛이 타오를 것이다. 아들이 전혀 나를 닮지 않았어. 완전히 엄마와 외가쪽만 닮은 거야. 조여사는 성격이 똑같다고 우기지만 그거야 보기 나름이잖아. 이제 겨우 10살인데. 정말 의심이 들어요? 기우는 주스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다.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 얼굴, 체형, 손가락, 발가락까지 전혀 나와 달라. 그 시기엔 나와 조여사가 특히 소원했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면 확인해야죠. 확인하는 것 자체로 가성은 끝장이라니까. 기운의 음성이 미세하게 히스테릭해진다. 당신에겐 왜 그렇게 가성이 중요하죠?
엉터리면 끝장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우도 미세하지만 발끈한다.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엉터리라고 다 끝장나면 남아있을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 기윤이 희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한다. 그의 눈이 다시 희우에게 집중된다. 엉터리로 치면 희우의 집 역시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딸은 나를 빼닮았어. 다행이군요. 희우의 음성이 누그러진다. 당신 집에 대한 기억 중에 좋았던 기억은 뭐예요? 그런 건 없었어. 결혼하자마자 조 여사가 임신을 해 다음 해에 딸이 태어났는데 난 5년쯤은 그 애에게 반해서 정신없이 살았어. 퇴근할 땐 늘 먹을 걸 사들고 달려서 갔고 일요일마다 아이를 목마 태우고 어디에나 갔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결혼식장도 다녔지. 극장 동물은 식물은 어디에나 갔어. 그 기억 때문에 사는 거야. 그게 가성이지. 기윤은 희우의 등을 다독인다. 희우의 정수리에 기윤의 따스한 호흡이 느껴진다. 기윤이 딸에게 반했던 그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희우는 그의 딸처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진다. 그에게는 분명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반짝거리는 검정색 구두를 신는 구식의 아빠다운 습성이 있다.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해 가상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고집은 그의 남성적 긍지이면서 괴로움이다. 기윤이 떠난 후 희우는 방문객의 흔적을 모두 지운다. 기윤이 쓴 칫솔과 슬리퍼와 빗을 상자에 넣어 자신의 옷장 속에 보관한다. 옷장 속엔 3년 전 기윤을 처음 만난 날 입었던 목련꽃 무늬가 새겨진 푸른 비단 원피스가 걸려있다. 그날 신었던 구두와 가방도. 값비싼 외출복과 외출용 구두를 구입한 건 3년 전 그 점이 마지막이었다. 구두와 원피스는 작은 구김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얼룩과 냄새로 마지막 외출의 표정과 움직임과 장소들과 대화의 기억을 고집스럽게 간직한 채 빠른 속도로 유행에서 밀려나 방습제 냄새가 밴 구식 옷이 되고 있다. 남편은 외식조차 거절하는 희우를 집안의 유령이라고 이죽거린다. 만약 목요일 점심시간의 방문객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그는 희우를 죽일 것이다. 그건 가상들의 본능이니까. 하지만 희우는 집을 양보하지 않는다. 집은 희우의 진실이 있는 자리다. 희우는 결코 허술하게 굴지 않는다. 기윤이 남긴 담뱃재도 버린다. 소형 청소기로 소파 주변도 빨아들인다. 베개 주변의 머리카락과 침대의 채모도 줍는다. 그리고 잔들을 씻고 마지막으로 화장실과 현관을 점검한다. 희우는 가장 마지막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도 이 집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운도 발길을 끊겠지. 방문자가 한 사람도 없고 길든 가구들마저 자신의 손끝에서 잊혀진 뒤에 장롱 속에 갇힌 옷과 구두의 망상이 무성하게 자라 스스로 꿈틀대며 실뿌리 같은 신경선을 내뻗고 힘줄을 내밀고 가슴의 지방을 커드랗게 채우고 시든 칸나 같은 음순을 만들고 관절 위에 육포 같은 살점을 덮고 걸어나간 뒤 희우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죽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엄마, 자기 떡이 더 크다는 말이 맞아요? 12살 아이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며 커다란 소리로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떡은 커 보이기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자기가 쥐고 있는 떡이 더 크다고 친구가 우겼어요. 언제나 틀림없이 자기 떡이 더 크다고. 그게 맞아요? 희우는 웃는다. 소리까지 내어 킬킬 웃는다. 사실은 틀림없이 언제나 자기 떡이 더 크다. 맞는 말 같구나. 오이, 뭔가 이상해. 희우는 아이가 손을 씻는 사이에 비스킷과 주스를 식탁에 내어놓는다. 아이는 곧 학원에 가야 한다. 엄마, 북극에 사는 나그네 쥐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집단 자살한대요. 이유는 모른대요. 아이는 비스킷을 씹으며 학교에서 듣고 온 신기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고래들도 캘리포니아 해변에 나와서 집단으로 죽는단다. 이유는 모른대. 둘은 비스킷을 앞니빨로 콕콕 부숴 씹으며 쥐같이 말똥말똥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크레바스가 뭔지 알아요? 몰라? 북극이나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 있는데 얼음이 갈라진 좁고 깊은 틈이에요. 그 검은 틈은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아차 하는 순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빠지게 돼요. 앞에 걸어갔던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았다 해도 아주 좁고 깊은 틈이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북극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기에도 도처에 그런 크레바스가 있단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틈으로 빠지고 그리고 영영 사라지지. 희우는 아이를 마주보고 웃기만 한다. 희우는 아이가 밖에서 주워 담고 온 이야기들을 꽃잎 같은 입술로 쫑알쫑알 털어놓을 때 엄마인 것이 행복해진다. 엄마 생각인데 나그네 쥐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집단 내에 먹이 경쟁이 많아지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단 자살하는 걸 거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 무모한 싸움을 일삼게 되고 험악해지고 피폐해져서 결국 새끼들이 다치거나 생식 능력이 떨어질 테니까. 집단 내의 무모한 자해를 막기 위해서 결국 종족 보존을 위해 개체가 많아지면 본능적으로 일부가 자살을 하는 거지. 엄마가 모처럼 대화에 어욕을 나타내자 아이도 흥미로워한다. 자살할 때 아프지 않을까? 슬프지 않을까? 아프고 슬플 거야. 아주 옛날엔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걸.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군인들이 희생하고 테러리스트들은 자폭을 하잖니? 협동할 필요가 없다 보니 지금은 핵가족화되었고 대부분은 일이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개개인의 욕망과 가치가 전체에 못지않게 중요해졌지. 엄마, 이러다가 언젠가는 가족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은 완전히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될까? 얘야, 지금도 그런 사람은 많단다. 어휴, 난 혼자 살기 싫은데. 아들의 말에 희우는 웃는다.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산다 해도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하면서 모두 같이 산다고 느낄 거야. 앞으로는 저마다 제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누군가와 같이 살 수도 없게 될걸? 어우, 너무너무 외롭겠다.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 준비를 끝냈지만 중학생인 딸에는 아직 오지 않는다. 학원에서 늦는 모양이다. 희우와 아들은 화병에 싱싱한 장미꽃이 가득 꽂혀 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을 본다. 양쪽에서 불완전한 두 한자가 점자체로 나타나 화면 중앙으로 오면서 겹쳐져 한순간 완전한 모습을 나타낸다. 퀴즈 참가자들은 그 순간에 재빠르게 버튼을 누른다. 희우는 퀴즈를 보다가 문득 하나의 은유를 생각한다. 오른편에 있던 점자체 상태의 불완전한 남편은
기운이 왼편에 점자체로 나타나 중앙에서 안정되게 겹쳐지며 드디어 희우의 생을 온전하게 잡아주는 의미 있고 안정된 존재가 된다. 그것은 흡사 옛날의 대가족 형태와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 이상한 겹가족은 삶의 단순한 구조와 외로움과 공허를 메우는 완충장치로서 일종의 대가족 형태인 셈이다. 희우는 기윤의 집을 잘 안다. 기윤의 양복이 몇 벌인지, 그 집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편애했는지,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 집 아이들은 무엇을 잘 먹는지, 혈액형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냉장고는 몇 년형에 몇 리터 크기인지, 조여사가 타는 차종은 무엇인지, 포크아트 작품 전시회는 언제 하는지, 지금쯤 조여사가 무엇을 할지 눈에 선하다. 기윤은 늦게 귀가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아이들 저녁을 일찍 먹이고 에어로빅을 하러 나서겠지. 어쩌면 그대로 나이트까지 진출할지도 모른다. 동네에서 에어로빅을 배운 아줌마들은 춤솜씨를 자랑하기 위해 밤 무대로 나가게 마련이다. 조여사의 약점 세 가지는 첫째,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이다. 조여사는 처녀 때는 어린 소녀 같은 몸매였으나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8년여 동안 키 158cm에 60kg의 거구로 지냈다. 지금은 사력을 다해 54kg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정리를 하지 않는 습관이다. 집안에 늘 살림살이가 밖으로 넘쳐나와 있다 한다. 장롱과 서랍장과 냉장고와 신발장이 모두 뒤죽박죽이다. 셋째는 걸핏하면 집을 비우는 아무도 못 말릴 외향성이다. 그녀에게는 이웃 언니와 이웃 형부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심지어 전에 살던 도시로 1박 2일씩 방문하는 것도 예사이다. 남편도 오늘 많이 늦는다고 했다. 그도 자기 여자에게 가끔 희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남편은 희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나의 인사이드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잠자는 유령 같은 여자야. 넋을 빼놓고 앉아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말할 희우의 약점 세 가지는 첫째,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일 것이다.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어 오르가슴에 오르지도 못하더니 결국 결혼 4년째부터는 관계를 거부했다. 이젠 전혀 부부관계가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둘째는 청결과 정리벽이다. 그 여자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싶어 가끔 주먹을 날리곤 했지. 셋째는 고동처럼 껍질 속에 몸을 베베 감고 앉은 아무도 말리지 못할 몰 의욕과 내향성이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이웃 사귀는 꼴을 못 보았고 그 많은 문화센터 강좌가 있는데도 무엇을 배우는 꼴을 못 보았다. 그래서 늘 아이들은 제 힘으로 친구를 어렵게 사귀어야 했고 나 역시 이웃 없이 살아왔다. 집안은 썩은 물속같이 정체되어 있다. 가구들조차 지겨워서 가출해 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남편은 기운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버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는 침대에서 남자라는 기쁨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집의 가상으로서 남자라는 보람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들은 남자라는 감정을 잃은 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 그리고 가상이라는 것이 굳이 접어야 할 만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수로운 것도 아니니까. 저녁 설거지를 하다 희우는 흐르는 수돗물에 접시를 댄 채 동작을 멈춰 버린다. 부엌 창으로 노란 아카시아 잎들이 어둠 속을 눈발처럼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밤의 아카시아 숲은
짧고 긴 수초가 엉긴 물속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다. 창 바로 앞의 축대에는 가을 꽃들이 눈가루처럼 하얗게 피어 바람에 떤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단정한 음성 아래로 처연한 노래가 낮게 흘러온다. 꽃은 꽃으로 하늘은 하늘로 언젠가 한 번쯤 날 울게 했던 이야기. 님은 떠나고 생은 남아서 언제나 만날까 기약도 없는 이야기.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사람은 모두 슬픈 이. 밤 세수를 하고 들어간 딸이 오디오를 켠 모양이다. 요즘 딸은 지우림의 새 노래만 듣는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희우는 어딘가 머나먼 곳에 버리고 떠나온 옛집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에 빠진다. 옛날의 아이와 옛날의 부모와 형제. 전생으로부터 흐르는 눈물처럼 아득하고 혼돈스러운 상실의 느낌.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나는 또 이 생을 살고 있는 걸까? 당신 집에 대해 좋았던 기억은 뭐예요? 희우는 기운에게 했던 질문을 자신에게 한다.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탔던 일이 떠오른다. 왜 그것만 떠오를까? 꼭 네 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배였다. 가족 모두 똑같은 구명조끼를 입고 긴장을 숨기며 배에 올랐다. 모든 것을 물에 맡겨두고 서로의 무게에 의지하며 균형을 잡았을 때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그녀를 덮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예기치 못한 요구를 할 염려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물결에 실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목적 없이 오독하니 떠있다가 너무 심심하다 싶으면 노를 저 작은 갈대숨을 돌기도 하고 수양부들 사이의 낮은 수로를 지나기도 했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간간히 나누며 웃기도 했다. 바람과 햇살이 얼굴에 어룽댔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남편이 눈으로 물결을 살피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거미줄이 붙은 마른 나뭇잎을 떼어냈다. 배를 탄 건 가족을 만든 이후 여러 해의 간격을 두고 모두 세 번이었다. 마치 그것을 위해 삶을 다 바친 것 같은 짧은 순간들. 하지만 바다가 갈라지듯 잠시 생의 조건들이 지워지고 아득하고 더듬는 본질이 삶을 설득할 때 누가 저항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위해 우리는 산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게 삶이라고, 그 정도만 바라야 하는 것이라고.